우리 남기업 토지 그 플러스 자유연구소인데요. 그냥 토지자유연구소 소장님이십니다. 먼저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남기업입니다. 저희 연구소 이름이 좀 독특한데, 땅이 없으면 자유도 없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 그런 네. 뜻이 있었군요. 예, 다음은 워낙 우리 또 구독자분들이 익숙한 예, 촛불만 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원래 전문가십니다. 네. 우리 생활경제연구소의 구봉기 소장님 소개해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생활경제연구소 구봉기 소장입니다. 최근에는 촛불집회 죽돌이로 더 많이 알고 계시는데, 촛불집회만 전문으로 하는 게 아니고 생활경제연구도 전문으로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재밌게 나눠보겠습니다. 네,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구소장님은 공인중개사이기도 합니다. 아, 그러시군요. 네. 현장 갑니다. 네. 아, 사실 지금 그 전세사기 피해 이 문제를 다루는 데서 방송 전에 제가 해결 방법이 있으니까 여쭤보니까는 두분다 있으시다고 너무 이제 홍언장담하셨는데 하나만 알려드리면 우리 구소장님께서는 윤석열 끌어내리면 네. 됩니다라고 얘기하셨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네. 제가 이따가 왜이 말씀을 드렸는지를 천천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주제들이 있는데요. 일단은 워낙 지금 뉴스에 많이 나오고 있고요. 또 피해 당사자분들이 제 주변 가까이도 너무 많이 있고요. 그래서 먼저는 이제 전세 사기 피해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 보도 두 개를 한번 좀 살펴보는 순서를 먼저 가진 다음에 네. 네, 그런 다음에 이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국민일보에서 보도한 건데요. 이 전세 사기 피해 규모가 2013년부터 누적이 이제 한 15조 가까이 된다 이런 얘기인데요. 그것을 이제 10억짜리 아파트로 비유하면은 1만 5천 채가 순식간에 사라진 셈이다. 이렇게 해서 피해액이 어마어마하다 이런 보도를 국민일보에서 이제 2023년 1월 달에 보도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14조 6천억 원이네요. 네, 맞습니다. 다음 또 보도는 이게 이제 주택도시보증공사 HUG 허그라 그러죠. 네. 여기서 이제 전세보증금 보증사고 건수를 보시면은 2022년에 5,443건인데 2015년에 한 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위 변제액도 보면은 2015년에는 1억 원이었는데 2022년에는 9,241억 원이다. 그러니까 이게 눈덩이가 아니라 그냥 갑자기 확 불어난 이런 그래프 증가 추이를 보여주고 대위 있는데요. 변제는 대신 갚아줬다는 얘기죠. 네, 예. 맞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보도를 이제 봤습니다. 보고 이제 이것에 대한 이제 말씀도 해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그 실제 피해 사례가 얼마나 처참한지에 네. 대해서도 좀 아시는 또이 말씀들을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먼저 말씀하실지. 예, 이게 제가 이제 그 아마 국민일보의 통계도 있고 최근에 KBS하고 KBS가 연세대학교하고 이렇게 또 사회학과 어떤 교수님하고 팀하고 연구를 해서 발표한 게 있는데요. 조사를 해서. 그래서 악성 임대인이 176명이 있다. 그중에 이제 지금 드러난 사람들이 있는 건데요.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집이 2만 6천여 채가 된다고 해요. 예, 그러니까 한 2조 원 정도가 지금 몰려오고 있다라고 몰려오고 하는 있다. 거죠. 2조 원 정도가. 지금 이제 조금 나타난 거고, 앞으로 계속 나타나는데, 근데 이게 언제부터 시작됐냐 하면 2018년부터 집중적으로 매입하기 시작됐다는 거예요. 뭐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 왜 2018년인지는 이따가 말씀드리겠는데 그때부터 시작돼서 하여튼 작년 아니 작년이죠. 작년 2021년 하반기 2022년 상반기가 전세가 가장 높을 때였거든요. 그때 이제 그 계약을 한 사람들이 2023년 하반기, 올해 하반기, 내년 상반기에 이제 만기가 도래해요. 이때 지금 이제 전세 사기가, 사고가 이제 엄청나게 이제 증가하는 지금 때입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저 처음에 본 자료 굉장히 의미 있다고 보여져요. 한 번만 다시 띄워주시겠어요? 두 번째 봤던 자료? 두 예, 번째인가? 허그에서 네, 네. 맞습니다. 이게 괜찮은 자료인 게 보세요. 전세 사기 피해 규모를 따지면서 허그에서 전세 보증금 대위 변제액을 가지고 추정을 하는 거잖아요. 사실 저거 아구가 안 맞아요. 네, 예처를 잠시 비춰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지금 정부가 전세 사기라고 얘기를 하면서 어떤 착시 효과들을 불러일으키고 있어요. 지금 대중들로 하여금, 시민들로 하여금. 이게 사실 저는 윤석열 정부 처음 들어서자마자 계속 기다렸어요. 이 관련 대책 나와야지라고. 예. 우리가 뭘 걱정했었냐면요.
집값 오르고 전세가 오르고 집값 오르고 전세가 오르고 계속 이런 식으로 몇 년을 치닫았단 그렇죠. 말이에요. 근데 집값이 꺾이는 타이밍에 윤석열 정부가 들어섰어요. 그러면은 집값 오르고 전세가 오르고 집값 오르고 전세가 오르고 집값이 떨어지면은 그럼 여기서 깡통 전세 발생하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깡통 전세 대책이 나오겠거니 하면서 계속 기다리고 있었는데 9월 달에 첫 대책이 나왔는데 전세 사기 대책을 내놓은 거예요. 진짜 경악했어요. 아니 지금 뭐야 지금 이거 지금 뭘 대비해야 되는지도 준비 못하고 있네? 라고 생각을 했고 계속 논평을 하고 다녔는데 그 이후로 전세 사기에서 핸들을 안 틀었어요. 그러면서 어떤 문제가 벌어지고 있냐면요. 깡통 전세 문제까지 전세 사기라는 용어로 불러서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허그 관련해가지고서 자료를 봤잖아요. 네. 저거는 허그가 이제 대입 변제를 해줬다는 거는 세입자한테 보증금을 임대인이 돌려주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네. 임대인이 세입자한테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했다? 이꼬르 전세 사기다? 아니거든요. 네. 우리들 흔히 그 전세끼고 집사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 자녀분들한테 나중에 결혼하면 집 하나씩 해줘야지 하면서 뭐 찜해두시는 분들 계실 거고 가령 보자고요. 아들 삼형제가 있어요. 아들 삼형제를 둔 어머니가 전세끼고 집을 세 개 사놨어요. 그렇게 했다가 아이고 고점에서 사버린 거예요. 꺾여버렸어. 그래서 보증금을 못 돌려줬어요. 그럼 이 사람은 전세 사기꾼이에요? 아니면은 갭투자 실패자예요? 후자죠. 후자죠. 맞아요. 근데 지금 문제는 뭐냐면 이런 사람들까지 전세 사기꾼처럼 용어로 프레임을 씌우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하냐면요. 전세 사기 당한, 실제로 사기를 당한, 사기는 그 갭투자 실패라는 파이 안에 아주 일부거든요. 사기는 굉장히 특수한 상황인 거잖아요. 이 갭, 그러니까 전세 사기를 당한 사람들을 구제하는 데 들어가는 공공 비용이 엄청날 거다라는 착시 효과를 준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는 거는요. 예. 그래서 전세 사기와 갭 투자 등의 실패 사례는 명징하게 구분해야 돼요. 근데 그거 지금 안 하고 있다 정부가. 예. 분명히 짚고 싶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세 가지로 구분하면 사실 미추홀구 같은 경우는 전세 사기라기보다는 그냥 일반 사기로 봐야 될 것 같아요. 일반 사기. 왜냐하면 그런 사기는 예전에도 있었거든요. 개인 선순위 채권이 있었어. 그런데 네. 들어갔어. 뭐 그런 예는 예전에도 계속 있었어요. 근데 지금 이제 저금리와 전세값이 계속 올라가는 국면에서 이게 나타나고 집단적으로 나타나서 사기 그 공인중개사와 합작해가지고 그 남모 씨 회장이라는 사람하고 합작해서 한 2,500채가 이제 거기 들어간 건데 그냥 사기가 있고 전세 사기는 이게 참 구분이 애매모호한데 처음부터 깡통 전세였던 거. 그러니까 집값과 전세값이 똑같은 그거보다 더 초과되는 이건 사기의 의도가 굉장히 있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냥 일반 깡통 주택 예를 들어서 뭐 그 집값은 1억인데 8천만 원에 전세 들어갔다라고 하는 것은 근데 이제 집값이 떨어졌어. 그렇죠. 그건 그냥 깡통 주택이에요. 어쩔 수 없는 거죠. 예, 그거는 예전부터 예, 있었어요. 예, 있었으니까. 근데 이제 구소장님 말씀처럼 그런 것까지 전부 사기로 이제 그렇죠. 그 넣어버리면 이게 이제 사실은 정확하게 개념 규정하고 포함시키고 어떤 걸 배제해야 되는데 지금 그런 작업을 전혀 안 하고 있고 그냥 전세 사기라고 뭉뚱그려 갖고 하면 피해 대상자를 선정하는데도 굉장히 애를 먹고 예,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있죠. 그렇군요. 네, 제가 제일 걱정하는 거는 시민들로 하여금 막연하게 야 이거 정부 재정으로 도와주면은 나라 거덜나겠는데 이런 어떤 공포감을 느끼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네, 네. 실제로 하지만 사기의 부분은 작다라는 거예요. 예, 전체 깡통 주택 관련된 사고 건에 비하면은 이 부분을 확실하게 개념 정리를 했으면 좋겠는데 저는 정부가 일부러 태만시하고 있다고 보여져요. 네. 그렇게 의심하시는군요. 네. 예. 제대로 그러니까 제대로 명징하게 가르지 않는 이유가 명징하게 갈라보면 사기로 명징하게 구분지어서 구제할 수 있는 사람은 사실 이만큼밖에 안 되네? 이게 드러나면 그러니까 오히려 피해 구제 대책을 가로막는 셈이 되는 거군요. 그렇죠. 네. 구소장님 거기서 네. 전세 사기와 그냥 깡통주택을 좀 이렇게 명확하게 구분이 가능한가요? 저는 약간 좀 안 될 것 같아요. 근데 확실한 거는 이게 스펙트럼이 있다고 보면은 하얀색이 왼쪽에 있고 검은색이 있다고 하고 쭉 해서 회색 지대가 있잖아요. 네. 회색 지대 부분에서는 구분이 불가능하겠지만 네. 양극단에서는 구분이 가능한 부분들이 있어요. 네, 네, 네. 가령 미추홀구는 아주 그냥 확실하게 거기서 네, 사기로 네, 구분이 사기, 되잖아요. 네, 작정한 그렇죠. 사기. 네. 그렇죠. 네. 그러면은 결국 행정이 해야 되는 목표는
피해자들을 최소화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피해자들 최대한 구제해가지고 네. 피해를 최소화해야 되기 때문에 구분할 수 있는 것들은 구분하면서 나가야 되거든요. 근데 이것들을 혜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요. 네. 그러니까 구소장님 말씀이 일리가 있는 게 그 그냥 일반 깡통 주택도 사기의 범주로 넣어가지고 야 저거를 어떻게 다 구제해? 그러면 안 되지라고 하는 국민들에게 막연한 부담감. 세금을 저런데 다 쓰면 어떡해? 뭐 보이스피싱 당한 사람 우리가 구제해 주나? 그렇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논리가 흘러가게 만드는 듣고 보니까 네. 의도가 있어 보이네요. 아 저는 매우 있어 보여요. 실제로 프레임을 네. 그쪽으로 걸어요. 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네. 선례를 남기지 않겠다라던가 네. 네. 그리고 지금 계속해서 보수 쪽에서 나오는 레토릭이 그 소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네. 그럼 보이스피싱도 해줘야 되는 거냐? 이런 식의 말을 하는데요. 조금 과격하게 말하면은요 그런 식의 논법에 빠지는 거는요 헛소리의 영역으로 빠져드는 거예요. 왜 그런지를 설명드릴게요. 네. 이거를 제가 설명드릴게요. 원래 모든 정책은요 원래 모든 정책은 불평등하게 이루어져요. 네. 그러니까 한정된 자원을 권위를 가지고 배분하는 게 정치인 거잖아요. 예. 예산만 놓고 봐도 그렇습니다. 예산만 놓고 봐도 그래요. 아니 예산을 가지고 국가 예산을 가지고 모든 단체, 모든 어떤 단위에 모두 공평하게 만족할 수 있게 배분할 수 있어요? 없단 말이에요. 이거는 어떤 정책 이반자 그리고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자신의 가치에 따라서 선후 경중을 둬 가지고서 중요한 곳에다가 집행을 하는 거거든요. 제일 대표적인 게 뭐냐면은요.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럼 보이스피싱 어떻게 하냐라고 했잖아요. 이것도 다시 돌아오면은요. 선례는 이미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그 건설사들 그 망해가는 건설사들 그 나라 돈으로 살려주겠다고 했잖아요. 그렇게 따지면요. 이거는요. 다시 또 그 논리로 오면은 우리는 이렇게 주장할 수 있어요. 나 치킨집 운영하는데 치킨집 망해가는데 치킨집 또 살려줘. 예. 이미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는요. 지금 자기들이 선후 경중을 따져가지고서 자기네들 마음 가는 데다가 지금 예산을 태우고 있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 제가 윤석열을 끌어내리면 해결된다는 얘기를 왜 처음에 드렸었냐면요. 그러니까 윤석열한테는 나라 돈을 가지고 망해가는 건설사를 살릴 수 있는 마음은 있어요. 그런데 나라 돈을 가지고 전세 피해로 죽어가는 청년들을 살릴 마음은 없는 거예요. 다만 이 차이예요. 여기에 어떤 뭐 경제학적 논리, 과학적 논리가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다만 이뿐이라서 저는 분명 말씀드리는데 이 전세 피해자들 문제 해결하려는 가장 첫 번째 방법 윤석열 퇴진입니다. 네. 네. 아 제가 지금 방송 시작하면서 약간 좀 정신적 충격을 받았습니다. 네? 제가 사실은 네. 그 노랫말 가사에 보이는 것만 보지 말라고 했는데 제가 보이는 것만 보고 있다가 제가 부동산 아무리 잘 모른다고 해도 방송 준비의 모든 것이 제가 지금 지금 완전히 근데 사실은 말씀을 들어보니까 사실 전 어떤 게 연상되냐면요 세월호 참사 교통사고 난 거 아니야? 개인의 교통사고인데 왜 우리가 재정을 내야 돼? 이태원 뭐 참 입에 담기도 그런데 놀러 가서 그렇게 된 거 아니야? 우리가 왜? 이 논리와 같다라는 생각, 네. 그 논리를 만들어가고 있구나, 이 전세사기 피해를. 네. 비슷하죠. 그러니까 사회적 재난으로 보느냐, 개인의 실수로 보느냐, 개인의 잘못으로 보느냐인데 이 전세사기, 우리가 구체적으로 전세사기라고 할 수 있는 거는 사실은 사회적 재난이거든요. 미추홀구 같은 경우는 사회적 재난이죠. 그러니까 특별법이 필요해가지고 지금 하는 거잖아요. 재난지역 네. 선포하듯이 그렇습니다. 재난인데 이거를 자꾸 개인의 잘못으로 개인이 거기 개인도 실수한 거 아니야? 아니 거기 선순위 채권인데 왜 들어갔어? 근데 사실 20대 30대에 거기 들어가는 사람들 보면 물론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알아보긴 하지만 그 정보가 굉장히 비대칭해요. 그러니까 잘 몰라요. 우리 구조장님 공인중개사를 네. 이제 하고 계시니까 잘 네. 아실 텐데 공인중개사가 가지고 있는 정보와 일반인들이 가지고 있는 정보와 굉장히 다르고 어떻게 알기도 어렵고 또 이쪽 법적 용어는 사실 이렇게 쉽게 빠르게 이해도 잘 안 돼요. 입에 잘 붙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공인중개사가 의도를 가지고 얘기를 맞아요. 하면 그냥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임대차 시장은 3자 구도로 굴러가요. 임대인, 임차인, 공인중개사. 중개사. 네. 근데 임대인이랑 공인중개사랑 이해관계가 일치해요. 공인중개사 같은 경우는 저도 공인중개사지만 네. 예, 공인중개사 같은 경우는 수수료가
물건의 가격이 올라갈수록 수수료가 올라가고 거래가 그렇죠. 성사되어야지 또 받기 때문에 정리하자면은 가격도 올라갔으면 좋겠고 거래도 성사됐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격에 구애받지 않고 그냥 이 계약을 성사시킬 동기가 발생을 하는 건데 더 큰 문제는 이해관계가 일치하는 임대인이랑 공인중개사는 시장 빠꿈이에요. 공인중개사는 하루에 몇 장도 임대차 계약 쓸 때 있고요. 네. 임대인들도 상시적으로 써요. 가령 이렇게 원룸 건물 두 동 갖고 있다고 해보자고요. 그럼 얼마나 자주 쓰겠어요? 그 임대차 계약서를. 뭐 전문 임대인이죠. 그렇죠. 네, 예. 근데 반면에 2030 임차인들 보통 태어나서 처음 임대차 계약서 썼거나요. 맞습니다. 네, 보통 두 번째 썼거나 이 정도예요. 지금 이번에 피해자들이 제가 조금 흥분하고 이렇게 조금 말씀을 드리는 게 피해자들 대부분이 2030이고 제 또래예요. 저는 이 피해자들이 숫자로 보이는 게 아니고요. 친구들, 동생들로 보여요. 그러면은 어떤 마음으로 집을 얻었을지가 뻔히 보이는 거예요. 나 이제 결혼했으니까 우리 드디어 내 프로포즈 받아줬어. 드디어 우리 신혼집 차리자. 그런 집이에요. 글썽이시네요. 네, 그런 집. 그리고 나 직장 드디어 들어갔어. 야, 이제 새롭게 한번 출발해보자. 아, 공부 열심히 했으니까 나도 사회인이다. 그렇게 하면서 얻었던 집들인 거예요. 네. 사실 제가 세 명의 청년들을 이제 결혼하면서 직장 잡으면서 그 직장을 잠시 그만두고 무직인 상태에서 구한 청년들, 아는 청년들에게 사연을 들었는데 정말 뭐 특약상, 뭐 대항력, 확정일자, 전세보증보험금, 뭐 보증보험을 주인 몰래 가입하면 어차피 주인한테 고지가 가기 때문에 주인한테 얘기를 안 하면 나중에 좀 싫은 소리가 오니까 어쩌고저쩌고 너무 잘 알더라고요. 모르면 당하니까는. 근데 지금 우리 구봉기 소장님 지금 눈물을 울고 계시는데요. 아, 이게 흥분하신 게 아니라 슬프신 거죠? 네. 예. 남규 소장님. 네네. 네, 말씀해 주십시오. 네. 네. 그 이번에 미추홀구에서 사망한 사람이 다 20대, 30대예요. 실은 경매를 중지해 달라고 작년부터 요청했는데 사망한 이후에 이제 움직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죠. 네. 26살, 31살, 36세 이렇게. 예. 그 사람들은 결국에는 임대인 그러니까 건축왕이라고 부르면 안 되겠죠. 건축 사기꾼이죠. 네. 그다음에 이제 공인중개사. 예, 공인중개사들은 사실 물건을 내놓으면 공인중개사 A, B, C, D가 있는데 A, B, C, D에 다 공동으로 내놓잖아요. 네. 근데 거기 인천 미추홀구는 한 곳에서만 취급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사기의 의도가 분명히 있는 거죠. 내가 다 만약에 못 돌려받으면 내가 다 갚아줄게. 뭐 이런 것까지 그렇죠. 제시하면서 자기가 할 수도 없는 일을 제시하면서 했기 때문에 2030 세대는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전세 대출도 받았어요. 근데 대출 받아가지고 자기가 써본 적도 없어. 그 돈을 다 건축주에다 갖다 줬어. 근데 갚아야 돼. 지금 이제 이런 상황에 이제 내몰린 거죠. 그렇죠. 미추홀구 같은 경우는 진짜 작정하고 덤벼든 거거든요. 이걸 어떻게 빠져나가요, 청년들이? 근데 거기에 이제 그러면은 정부 책임도 있지만 은행의 책임은 없냐? 은행은 거기에 선순위 채권 있는 거 알고 돈을 빌려줬어요. 우리나라는 희한하게 채무자에게는 빚지면 갚아야지, 빚은 갚아야지 이러는데 아니 빌려줄 사람이 조심해야 되잖아요. 근데 은행에게는 책임을 안 물어.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금융 부동산 정책은 금융에 굉장히 우호적이에요. 이번에도 사실은 은행에게 책임을 묻거나 뭐 채무 탕감을 하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일절 얘기를 안 하고 있어요. 아니 제가 만난 청년들이 그러더라고요. 이제 결국에는 뭐 중기청에서 재직자 대출을 받든 뭐 어떤 대출을 받든 은행이 대리해 주는 건데 케바케라고 그러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매물의 안정성을 따진다고 이렇게 표현 다 알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러니까 은행 직원 여기 은행원이 그거를 따지니까 잘 안 해주는 경우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아주 조마조마해 갖고 가서 좋은 은행 직원 만나면 잘 안내를 받아갖고 하는. 근데 결국에는 미추홀구 같은 경우는 그 은행에서 그렇게 거기 큰 규모로 움직이고 있는데 그거를 몰랐다?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그거는 은행의 그 해태죠. 예, 업무를 잘 못한 거고 그거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져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채무자와 채권자가 공이 책임을 나눠줘야 돼요. 그런데 채무자가 독박을 쓰게 만드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이제 채무자는
먼저 경매를 우선권을 줄게. 경매를 받으려면 받아. 아, 그게 싫으면 그냥 매입 임대할 테니까 공공이 LH가 매입 임대할 테니까 거기서 사라. 좀 그 임대료가 좀 싸게. 그건데 이제 사실은 전세 보증금이 문제거든요. 빌린. 그렇죠. 네. 이것을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해서는 원희룡 장관 하여튼 이 정부는 전혀 그거는 뭐 그거는 건들면 안 되는 영역으로. 그러니까 은행을 왜 이렇게 과하게 보호하려고 하는지. 청년들은 보호하지 않으려고 하고 있고 서민들은 보호하지 않으려고 하고 있고 이게 이제 태도가 명확히 드러나죠. 지금 이 정부가. 그러니까 건설사하고 은행은 보호하고 예. 청년들은 모르겠다 이런 거네요. 예, 네. 개인의 책임으로 네. 돌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선례를 남길 수 없다? 그럼 보이스피싱은 어떠냐? 이건 헛소리라는 거 말씀드렸어요. 이미 마음 두고 있는 곳에는 돈 쓰고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보증금 얘기 정말 잘해주셨는데 이게 참 가장 무서운 건 뭐냐면은 정책 위반자들이 숫자를 볼 때 사람을 안 보면은 진짜 큰일 나는 거거든요. 이 사망자 숫자를 보고 한 명 죽었네. 저 언젠가는 제가 그 세입자들 내쫓기는 문제를 관련해가지고 포럼을 하는 데 갔었는데 누군가가 이런 말을 했어요. 정책 위반자였는데 얼마 안 내쫓겼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한 명이라도 내쫓기면 한 가정의 우주가 송두리째 뽑혀나가는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문제가 뭐냐면 극단적 사태가 자꾸 벌어지는 이유는 뭐냐면은 전세 보증금이 개인들에게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데 월세 사는 사람이 월세 사는 이유는요. 전세 보증금이 없어서 그래요. 전세 사는 사람이 매매로 안 가는 이유는요. 매매할 돈이 없어서 그래요. 전세 보증금은 어떤 의미냐면 전재산이라는 거예요. 예, 전재산을 날렸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이 보증금 문제에 집중해가지고서 조금 봐야 되는데 그 부분이 없다라고 네, 짚어주신 네. 거잖아요. 그 보증금이 전 재산이기도 한데 상당 부분 부채이기도 한 거예요. 그러니까요. 네. 아니 그리고 날리기만 하면 끝나면은 내 상관이 돈이 없는데 내 돈이 갚아야 모르겠어. 돼 이제 또. 내 돈도 억울해. 네. 근데 또 갚아야 돼. 부채 네. 의무는 있어. 그래서 저 어제 제가 이제 여기 준비하면서 MBC 스트레이트를 보니까 한 사람은 전세 보증금을 떼었잖아요. 지금 네. 빌린 건데 대출을 받은 건데 전세 대출을 받은 건데 떼었는데 그거를 갚아야 돼서 직장을 퇴직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퇴직금을 받아서 그거 갚는 예, 그런 상황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개인의 책임으로도 개인이 해야 된다. 은행은 채권자니까 당연히 받을 권리가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 접근하는 거는 그러니까 이게 개인의 모든 것을 개인의 책임으로 두느냐? 이게 사회적 책임이나 사회적 재난으로 두느냐 이게 관점이 지금 굉장히 달라요. 네. 그걸 안 봐요. 윤석열 정부는 저는 처음에 사망자 나오기 전부터 계속해서 채권 매입해야 된다고 주장을 했었잖아요. 네. 그 논거 중에 하나가 제가 그렇게 주장을 했었던 논거 중에 하나가 이 젊은 친구들이 첫 사회에 나와가지고서 인생이 꼬이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아니 세상에 20대, 30대들이 법원 다녀본 20대, 30대가 얼마나 되겠어요. 집에서 딱지 붙고 이런 거. 이게 진짜 인생이 시작하자마자 스텝이 꼬여서 넘어져서 코피 나는 거거든요. 이거 지금 뭐 얼굴을 이제 바닥에 부딪혀가지고. 그렇게 돼서 꼬여가지고 이 젊은 친구들을 나중에 케어하는 데 들어가는 각종 사회적 비용까지 다 총합을 하자면은 지금 여기서 빠르게 채권을 매입해가지고 그냥 출혈이 좀 있더라도 정부가 돈을 조금 과하게 쓰는 측면이 있더라도 지금 초장에 끝냈으면 좋겠다라고 많이 주장을 하고 다녔어요. 근데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저는 봐요. 왜냐하면 죽은 사람은 돌아오지 않거든요. 예, 억만금을 줘도 돌아오지 않는데 벌써 세 명이 극단적 선택을 했기 때문에요. 저는 이게 여기서 정부가 아주 빠른 어떤 대처를 내렸으면 좋겠는데 가장 걱정되는 거는 골든타임이 좀 지나가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는요. 네. 조금 확장된 얘기가 될 수 있겠는데 소장님이랑도 가끔씩 얘기를 하는 건데 사실 대한민국의 부동산 시장을 교란시키는 제1기제가 전세제도거든요. 근데 평상시에 전세제도를 손보자는 말을 할 수 없어요. 네. 왜냐하면은 세입자들이 전세제도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월세로 살아서 달달이 월세 내느니 전세자금 대출 받아가지고 그 이자 내는 게 더 저렴해. 이런 논리가 통용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도 전세를 살고 있는 거고요. 대출을 받아서. 근데 문제는 지금 뭐가 터졌냐면요. 야, 이 전세제도라는 게 지금 괜찮은 거야? 이 전재산을 이렇게 허술한 제도에 태워가지고 타인한테 맡기는 게
괜찮은 제도였다는 거야? 이게 맞는 제도야? 라는 근본적 의문이 지금 시민들로 하여금 생기고 있단 말이에요. 저는 이때 이제 전세 제도에 칼을 댈 수 있는 어떤 골든타임이 동시에 왔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윤석열 정부가 저러면서 이 골든타임마저 실기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예, 그러면은 사실 이제 지금 두 분께서 그 전세 이 문제, 전세 문제죠. 사실 이거에 대한 사기와 또 혹은 피해, 이거에 대한 구분, 그리고 원인, 그리고 해법까지 약간 좀 중요한 열쇠 말들이 지금 등장을 했는데요. 제가 원래 준비한 순서는 이제 있습니다. 네, 네. 사실 순서대로 안 해가지고. 네. 아닙니다. 네. 죄송합니다. 네. 저 때문에. 지금 땀을 흘리고 계세요. 아, 지금. 제가 의식의 흐름대로 갔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니요, 제가 방송을 지금 준비하면서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은 이제 저부터 좀 교란이 온 게 아, 전세 사기와 피해가 다른 거구나. 근데 이제 그 충남도청에 그 천안 동남 경찰서가 만든 홍보물이 있어요. 그 PPT를 한번 띄워주십시오. 아, 그러시군요. 예. 이것이 이제 전세 사기 유형이라고 이제 경찰서에서 만든 카드 뉴스예요. 네. 그래서 무자본 갭 투자에 의한 사기가 있고 또 깡통 전세 등 보증금 미반환의 사기가 있다. 그리고 두 번째 장 넘겨주시면 또 뭐 부동산 권리관계 허위고지 사기가 있다. 그 옆에 이제 뭐 사기 예방 방법 이렇게 네 개 정도가 있는데요. 다시 전장을 돌려주시면은. 아까 기준대로 말씀하신다면은 저거를 다 사기라고 규정할 수 있는가?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그렇죠. 오른쪽 같은 경우는 깡통 전세 등이라고 하면서 저게 전세 사기에 포함되어 있는 게 애매하다라는 사실을 작성자도 알았나 봐요. 네. 네. 깡통 전세 등 보증금 미반환. 예. 네. 아. 그래서 담보 설정 채무 다액, 그러니까 채무가 많아 가지고 보증금 반환 능력이 없음에도 임대차 계약 체결로 보증금 미반환. 저게 뭐냐면은요. 대표적인 전세 끼고 집 산 사람들이에요. 네. 우리 전세 산 사람들 한 번쯤 경험해 봤을 거예요. 전세 기한 만료될 때쯤에 집주인한테 전화가 와요. 알아서 빼서 나가라고. 네, 역갑질 당하는 거거든요, 이거요. 아니, 세입자랑 그 임대인이랑 관계는 채권 채무 관계예요. 세입자가 보증금, 돈을 빌려주고 나서요, 집을 잠깐 담보로 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대로의 우리가 알고 있는 채권 채무 관계 논리대로라면은요, 세입자가 집주인한테 전화해서 내 돈 안 갖고 뭐 하냐고 따져야 그쵸. 되는 거거든요. 그쵸. 역갑질을 당하는 거예요, 지금. 역갑질을 당하는 건데, 근데 지금, 그러니까 전면적으로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이 전세 끼고 집 산다라는 것 자체가 얼마나 위험천만한 행위였는지가 지금 다 드러나고 있는 거고, 그래서 최근 법원들은요, 이런 식의 미필적 고의도 사기다라고 지금 판결을 내리는 추세로 가고 있는데 네, 맞습니다. 내가 지금 보증금을 돌려줄 돈은 없는데 집값 오르면 되지 뭐 집값 떨어지면 뭐 어쩔 수 없는 거고 이게 이제 미필적 고의란 말이에요. 이런 미필적 대부분 그런 생각으로 그렇죠. 갭투기를 하죠. 그렇죠. 네. 그것까지 사기의 영역에 우리가 포섭을 하잖아요. 그럼 대한민국 전세제도의 99%는 사기였다는 말이 되는 그렇죠. 거예요. 네. 그렇게 해서 전세도 없애자. 이거요. 제가 왜 그러냐면 제가 전세제도가 없어져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는 사람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이게 전세제도의 문제점이 지금 다 드러나고 있다. 네. 그러니까 전세제도 얼마나 좀 이상한 거냐면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익숙해서 그렇지. 맞아요. 돈이 그러니까 집이 있는 사람, 집이 여러 채 갖고 있는 사람은 돈이 많은 사람이잖아요. 재산이 있는 사람이잖아요. 전세 세입자는 돈이 없는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세입자가 돈이 많은 사람, 그 재산이 많은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는 거예요. 투기하라고. 그렇죠. 예. 아, 예. 네. 이게 얼마나 좀 이상해요. 그렇죠. 진짜 이상한 제도군요. 예. 아, 이거를 근본적으로 한번 얘기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래서 지금 골든타임이 진행하고 있다라는 게 저는 제가 대통령이었으면 대통령 긴급명령권 발동했을 겁니다. 대통령 긴급명령권 발동해가지고서 미추홀고라든지 이런 것들 저는 거기 마음이 갑니다. 거기에 예산을 태울 충분한 저는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국가예산 거기 태우겠습니다. 구제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전세제도는 국가가 관리합니다. 이거 이대로 못 둡니다. 라고 하면서 대통령 긴급명령권 발동할 것 같아요. 네. 이게 왜 그러냐면은 지금 제가 골든타임을 지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우리가 전세제도라는 거 그러니까 익숙해가지고서 모르고 있는데 되게 이상한 제도예요. 되게 정말. 위험하고. 네. 위험하고 말도 안 되는 제도.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밖에 없는데 외국인들이 봤을 때 뭐 이딴 제도가 다 있어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한번 근본적으로 생각을 해볼게요. 네. 전세 제도가 지금 유지되고 있는 게 전세 보증금을 은행에 넣어놓고 이자를 받아가지고 생활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현재 시점에서 이 주장은 X예요. 그렇죠.
없죠. 그런 거의 없죠. 없죠. 네. 네. 이거는 논쟁하기가 너무 쉬운 게 여러분 주위에 그런 사람 임대인 있으면 1이라고 한번 쳐보세요.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이렇게. 아무 이건 판타지예요. 이건 판타지. 예. 네. 보통 집을 찜해두려고 사는 거죠. 네. 지금 저렴할 때 레버리지로. 예. 네. 그러니까 지금 전세 제도가 유지되는 이유는 뭐냐면요.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10억짜리 집이 있는데 야, 저 조금 있으면 집값이 오를 것 같은 거예요. 저거 집값이 오를 것 같아가지고 아 근데 나한테 10억이 없네. 근데 3억은 있어요. 아, 은행에 대출 7억 땡기러 가야 되겠다. 대출이 안 나오네. 이때 활용 가능한 게 전세 제도예요. 아유. 아, 저 좀 넘어가는 것 같아요, 지금. 네. 살 것 같아요. 그러면요. 7억으로 전세 보증금을 끼고 저는 사는 거죠. 사가지고서 3억으로 그러면 10억짜리 집을 살 수 있잖아요. 그럼 그렇게 하고 나서 어떻게 해요? 보일러 고장나면 누가 고쳐줘요? 저는 거기 안 살지만 집주인이 고쳐줘요. 세금 그렇죠. 누가 내요? 거기 안 살지만 제가 내요. 전 그렇게 해도 돼요. 근데 외국인들이 봤을 때 이건 바보 같은 짓이에요. 네.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통해요. 왜? 이 10억짜리 집을 난 3억 주고 샀는데 곧 15억으로 올 거니까. 그때 매매 차익을 얻으면 되는 거니까. 지금 전세 제도가 이렇게 유지되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생각해봐야 될 건 뭐냐면요. 이걸 생각해봤으면 좋겠어요. 무주택자들 입장에서 생각해보자고요. 전세 제도는 무주택자들에게 좋은 제도일까요? 나쁜 제도일까요? 단기적으로는 좋아요. 지금 제도 내에서. 그렇죠. 가능하니까 금방 구할 수 있으니까요. 그렇죠. 네. 월세를 다달이 내는 것보다는 전세 자금 대출을 받아가지고 이자를 내는 게 나으니까.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좋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은 전세 제도가 존재하는 이유를 제가 방금 짚었잖아요. 전세 제도는요. 앞으로 집값이 상승할 거다라는 믿음에 기초한 제도예요. 그러니까 집값이 잡힌 세상에는요, 이 전세 제도라는 게 사라져요. 예. 제가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은, 무주택자들이 원하는 거는 내 집장만이란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장기적으로는 좋지 않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전세 제도가 있는 한 집값은 계속 올라가니. 그렇죠. 예. 올라가기가 너무 쉬우니. 왜냐면, 그 전세금을 이용해서 갭 투기를 할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두 가지 미래 중에 하나를 택해야 돼요. 사실 세입자들은. 첫째, 집값이 앞으로 계속해서 상승해 나가는 세상에서 전세제도가 유지되는 세상이냐. 왜냐하면 전세제도는 집값이 계속해서 상승할 것이다 라는 믿음에 기초한 제도니까요. 아니면 두 번째, 전세라는 제도가 사라지고 집값이 드디어 잡힌 세상이냐. 둘 중에 하나를 골라야 돼요. 네, 저는 이 이야기 지금 해야 된다고 봐요. 네. 근데 이제 참 기대 난망인 게 이 정부는 그러면 이제 전세 제도를 차츰차츰 전세 비율을 줄이고 월세로 안전한 월세로 갈아탈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정책을 취하느냐. 이 정부는 그런 생각이 없죠. 예. 그러니까 사실 그 냉정하게 따져 보면은 전세 자금 대출이 이 지금 전세 사기의 중요한 원인이거든요. 또 그러니까 무분별한 대출을 많이 해 줬어요. 그러니까 전세대출이 이명박 정부 때 전세대출을 60% 정도 해줬거든요. 60% 해줬습니다. 전세금의 60%. 네, 네. 박근혜 정부 때 70%. 네. 문재인 정부 때 이제 80%까지 해줬어요. 그리고 이제 문재인 정부 때는 심지어 보증보험. 보증보험이 이제 2015년에 박근혜 네, 정부 때 들어오는데 그때는 한 50% 정도밖에 그 보증보험 보증 한도가 50%였는데 보증금 보증 한도가 근데 이제 문재인 정부 들어오면서 100%까지 갔단 말이죠. 네. 이제 그것을 이제 줄여 나가야 돼요. 전세 대출을 줄여 나가고 보증보험의 한도도 내려야 되고. 근데 이제 지금 보면은 청년들에게 저는 그러니까 전세도 그 금융으로 해결할 부채로 해결하려고 하는 이게 이제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집을 살 때도 부채로 부채를 엄청나게 일으켜가지고 집을 살 수 있도록 해놨고 집값이 너무 비싸니까 전세도 부채를 일으켜서 이제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이제 조절을 해야 되는데 비율을 낮추고 그래야 되는데 이 정부는 그렇지 않고 오히려 뭐 청년들에게 그럼 더 쉽게 빚을 얻을 수 있도록 뭐 1.2%로 대출을 해줄게. 그러니까 더 쉬운 방법으로 계속 가서 맞아요. 전세 제도를 그냥 유지할 수 있는 판을 계속 까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두 분께서 두 가지 원인을 얘기하신 것 같아요. 네. 전세 제도 자체가 부추긴다라는 거죠. 계속 네. 가격 상승. 네, 네, 그리고 네. 쉬운 대출, 저리 대출을 계속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네. 부추기고 있다는 것이 원인이지 않냐라고 진단하셨는데 이 얘기를 만약에 제가 집을 구하는 이제 29살쯤 된 군대 갔다 와서 이제 복학하고 어떻게 직장 잡아서 집을 구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전세 보증금에
50%밖에 안 되고 이자 높으네. 그러면은 누구 말씀하신 거에 저는 예, 작년 말에도 좋았는데 이렇게 돼버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제도를 이렇게 해서 얘기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법률적으로 전세, 월세라는 제도는 있는 게 아니에요. 임대차 제도일 뿐이에요, 그냥. 근데 우리가 현장에서 경험할 때 전세 또는 월세를 하는데, 전세를 선호하는 이유는 전세 비용이 소비자들한테 더 저렴하기 때문이에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그러면 제도 설계를 이런 쪽으로 틀면 되는 거죠. 월세 지원책을 전세 지원책만큼 해줘가지고 전세보다 월세로 사는 게 소비자가 부담이 더 적도록 하면 되는 거잖아요. 네. 사실 애초에 전세가 문제가 된다라는 거는 뭐 연구하시는 학자분들도 그렇고 정치인들도 알고 있었어요. 근데 쉬운이라는 단어를 쓰셨어요. 네. 정치권의 문제가 있어요. 사실 이거는 쉬운 거예요. 전세 제도를 추동하게 두는 게, 전세 제도를 추동하는 게, 이자를 더 깎아줄게. 아이고, 집값 올랐어? 그럼 전세 보증금 더 대출 받을 수 있게 해줄게. 그렇게 조금씩 전세 제도 쪽으로 제도를 트는 게 정치인들한테 부담이 적은 거예요. 그래서 계속 그 방향으로 틀었고, 그 결과가 지금 이거예요. 이사달이 난 거고. 그러면 왜 월세 제도, 전세랑 월세가 있었을 때, 왜 두 개가 있을 때 월세 제도를 지원하는 쪽으로 그러면 정치권이 정책 방향을 펼치지 않았냐를 놓고 보면은 그게 어려워요. 그게 왜 어렵냐 하면은, 월세를 지원해 주잖아요. 월세를 지원해 주면은요, 임대인들 무슨 생각해요? 야, 이거 지원 나오는 것만큼 월세 올려봤자. 그러면서 월세가 올라가요. 이게 전세 자금, 이게 똑같은 거예요. 이게 전세 대출을 지원해 주니까 계속해서 집값이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만큼 그럼 전세 더 받자 하면서 집값이 계속 올라가는 것처럼 임대료가 계속 상승할 거거든요. 그러면은 뭘 해야 되냐면, 이 부작용을 막으려면은 뭘, 무슨 장치를 동시에 설계해야 되냐면은 임대료 통제 장치를 같이 설계해야 돼요, 정부가. 근데 이걸 가는 걸 두려워하는 거예요. 대한민국에서 임대료 통제? 야, 나 이거 의제로 올렸다간 재선이고 뭐고 없다. 이렇게 되니까 쉬운 방향으로 해서 계속 언발에 오줌 넣기 하다가 지금 이 사태까지 온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임대료를 규제하면서 월세로 갈아탈 수 있도록 정책을 유도하면 되는데, 그러니까 전세로, 그러니까 대출을 일으켜서 집을 사는 것뿐만 아니라 대출을 일으켜서 전세를 살려고 지금 하는 거잖아요. 그거는 다주택자가 한번 이해관계를 생각해보면 다주택자 입장에서는 전세가 계속 유지되는 게 좋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집값이 계속 올라갈 수 있으니까. 네. 그리고 시세 차익을 누릴 수 있으니까 좋은데, 은행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은행 입장에서는. 은행 입장에서는 계속 전세가 오르는 게 좋죠. 전세가 오르고 네. 대출 상품이 하나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은행은 만약에 제가 뭐 승진하고 부지점장인데 승진하고 싶어. 그러면 대출 상품을 많이 팔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전세 대출이라고 하는 상품이 나왔어. 그럼 더 많이 빌려주고 싶죠. 그러니까 사실 다주택자와 은행은 이 전세 제도가 계속 유지되기를 바라는 사람들인 거예요. 근데 전세입자들은 사실은 단기적으로는 그게 그 대출을 아주 싸게 주네. 좋은 것 같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장기적인 것도 아니죠. 중장기적으로 조금 후에 보면은 사실은 더 안전한 집에 거주하고 또 그 돈을 모아가지고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는 그 사다리를 잘 구축하는 게 좋은데, 그럼 임대료도 규제하고 그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유도하고. 근데 다주택자와 은행은 이것을 싫어하는 거예요. 예. 전세 제도는 일종의 마약 같은 거예요. 지금 당장은 좋은 것 같죠. 현금 흐름이 지금은 어느 정도 굳으니까. 근데 장기적으로는요, 이 주택시장 전체를 망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전세제도를 통해서 누가 이득을 보냐라고 하면 중장기적으로 결국은 은행 그리고 건물주들이 실탄으로 사용하잖아요. 네. 건물주들은 특히. 그러니까 세입자들한테 정말로 이로운 임대차 제도를 새로 쓸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지금의 제도에서 지우개로 다 전부 지우고 새로 쓴다고 하면은요, 전세제도는 그 자리에 없어요. 네. 제가 사실 지금 납득이 되고 이해가 되고 있거든요. 근데 두 분이 저를 이해시키려고 너무 노력하시는 게 너무 죄송스러운데, 그러니까 이제 그 시운이란 두 글자를 시운. 딱 포착하신 거죠, 남 교수님. 네. 그렇구나. 이게 임기응변식의 정책이 아니라 근원적 해결 방식으로 뭐 점진적이든 아니면 뭐 혁명적이든 이 방식을 틀어가는 게 아니라 계속 쉬운 방식으로만 가면은
마약과도 같은 네. 그런 네, 대증요법이죠. 목표를 정해놓고 아. 글로 가면 되거든요. 맞아요. 그리고 정부가 우리 정부는 그 방향으로 갈 거야. 그 속도를 조절할 수 있죠. 가면서 좀 부작용이 나는 거를 또 정부가 또 해결을 하는 거고 그러려고 있는 건데 지금 정부는 이제 우리 구소장님도 많이 말씀하셨지만 기대 난망이고 지금에 있는 제도 다주택자들을 유리하게 하는 제도 은행을 계속해서 대출 상품을 팔 수 있는 제도 그래서 청년 대출을 계속 지금 지원하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기금으로도 지원하고 네. 그리고 이제 부동산 그 사이트에 들어가서 보면은 밑에 이렇게 그 전세 이제 그 상품이 전세가 올라온 거죠. 그 밑에 보면은 이거 청년 대출 가능 이렇게 써 있어요 다. 근데 그 전세가율 그러니까 매매가 대비 전세가율이 거기 어느 정도 되냐면 지금도 90% 가까이 돼요. 네네. 예, 오피스텔이나 네네. 빌라가 나온 게 90% 가까이 돼요. 그거는 곧 깡통 전세가 될 운명에 처하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대출을 많이 일으키게 하는 쉬운 방법으로 그러면은 주거 문제가 우리가 그토록 바라는 주거권이 정말 기본권으로 확립될 수 있느냐 점점 멀어져 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 부동산으로 인한 불평등은 점점 심해져 가고 있는 거고 그래서 지금 나라 경제 전체가 지금 어려움에 처하는 거 아닙니까? 예, 이런 식으로 이제 흘러간 거죠 사실. 알겠습니다. 아 정말 오늘 근데 땀을 계속 흘리셔가지고 아 저 오늘 좀 제가 약간 감기 기운 있는데 늦었습니다. 네네. 네, 저 때문에 그랬어요. 제가 의식의 흐름을 자꾸 말해서 죄송합니다. 아 제가 사실은 이런 상상을 했습니다. 두 분 말씀을 들으면서 국민주권포럼은 이제 또 새로운 정치를 또 지향하는데요. 아 여기 계신 분들이 국토부에 가거나 국회에 가시면은 제가 편하겠네, 제가요. 저 같은 네, 사람이. 네, 네. 아, 그래서 왜 국민이 정치해야 된다는 얘기가 왜 나오나, 이런 사실 감상에 젖어갖고 제가 지금 생각 중에 있었고요. 남경 소장님은 반드시 큰일 하셔야 해요. 네, 진짜요. 네, 꿈꾸는 세상으로 갈 겁니다. 네. 네. 그거를 완성시키신 분이세요. 모르시는 분들 계실 수 있는데, 이재명 당시 그 대통령 후보에, 갑자기 이렇게 국토부 요새를 완성시키신 분이세요. 그러니까요. 그거 사실 듣고 네. 싶었는데요. 사실 그 얘기를 원래 순서에 있었습니다. 아, 그래서 네. 저희가 이제 전세 이 피해의 어떤 원인 분석을 하면서 사실은 지금 바로 볼 거는 일단 윤석열 정부의 여섯 가지 기준, 지금 네 가지 기준으로 줄여졌다고 하는데 그걸 좀 먼저 네. 분석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 정치 역할과 관련해서 방금 그 얘기도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화면 띄워주실래요? 예, 윤석열 정부가 다음에 여섯 가지 기준을 다 충족해야만 구제해 줄 수 있다. 지금 이제 다섯 번째, 여섯 번째는 이제 없어지고 네 개로 압축됐다고 하는데요. 보시면은 뭐 대항력을 갖추고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 이런 경우 많죠. 그리고 이제 뭐 우선권 두 번째 그리고 이제 서민이냐 아니냐 그리고 이제 이게 전세 사기 의도가 있다고 판단할 수 있냐 없냐 이런 것들을 기준으로 이 네 가지가 다 충족돼야만 된다고 하는데 사실 이 기준 충족에 대해서도 피해자분들이 동의할 수 없다. 이것이 어떻게 말이 되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십니다. 이에 대해서 좀 두 분의 비판과 분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이제 총체적으로 좀 설명을 네. 드릴게요. 자세한 거는 소장님께서 하실 것 같고, 전 저게 문제라는 거예요. 저게 뭐냐면은요, 저 여섯 가지들을 이제 정부가 보통 법안을 발의할 수 있는데, 저거는 여당에 부탁했습니다. 국민의힘에 부탁해가지고 발의해달라고 해서 지난 27일에 발의된 내용인데 태도가 보이는 거예요. 태도가 최대한 구해주지 않겠다. 저기서 그 태도가 다 느껴지잖아요. 맞습니다. 네. 네. 말도 안 되는 부분들은 이따가 소장님께서, 남 교수님께서 설명을 해 주실 것 같은데, 나라 운영 정책의 기본은 마음인 거예요, 마음. 마음이 먼저 가야지 정책이 나와요. 가령 정책 위반자가 대통령이라고 볼까요? 대통령이, 저거 지금 저 사건, 이대로 둘 수 없어. 관료들 와봐, 장관들 와봐. 저거 좀 해결하는 정책 좀 마련해 주세요. 이래야지 정책이 나오는 거거든요. 마음이 먼저여야 돼, 마음이. 근데 저 여섯 가지 기준에서 느껴지는 마음은 뭐예요? 아, 이거 진짜 구해주기는 싫은데 아, 어떡하지? 어떻게 최대한 안 도와주지? 걸러낼 수 있는 여섯 가지 장치 마련해 와봐. 지금 딱 그거예요, 지금 저게. 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윤석열을 끌어내리면은 전세 피해자 문제 해결됩니다. 저 이렇게 총... 네, 아, 네. 가장 중요한 기준 충족이군요. 네. 네. 자세한 내용은 우리 학술적으로 소장님께서 말씀해 주실 겁니다. 네. 그렇죠. 이제 피해자를 구분해 내기 위한 하나의 장치인데요. 이거를 보면은 일단은 그 보증금이
이제 면적은 이제 뺐어요. 면적은 뭐 그 85제곱미터 아, 이하여야 네네. 된다. 네네. 그럼 뺐습니다. 보증금이 4억 5천만 원까지 했는데 4억 5천만 원은 너무 약하고요. 사실은 허그에 그 보증금 반환 그 보험을 들 때 지방은 5억 원까지고 수도권은 7억 원까지거든요. 그럼 그 기준을 따르면 되는데 그러네요. 왜 굳이 3억 원에서 뭐 50% 더 할 수 있다 이렇게 하는지 이미 기준이 있거든요. 그렇죠, 여러분 제 말이 맞죠? 얼마죠? 구해주기 싫은 거예요. 구해주기 싫은 거예요. 지금 봐요. 이제 다 논증해 주실 겁니다. 네. 이제. 네. 그리고 이제 그렇구나. 경매, 뭐 공매 절차가 개시돼야 된다고 하는데 경매라고 하는 것은 신청한다고 바로 진행되는 게 아니고 그렇죠. 이것도 굉장히 오래 걸려요. 그러니까 경매를 신청하면 될 수 있도록 그러니까 그 피해자들 입장에서 더 쉽게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뭐냐면 그 다수의 임차인, 다수의 이제 논란이 되니까 저기는 뺐어요. 보증금의 상당액이 미반환될 우려, 반환이 안 될 우려가 있는 이것도 이제 조건 중에 하나였는데 전에 처음에 내건 조건 중에 하나였는데. 그러면 상당액이 얼마냐? 얼마를 그렇죠. 떼어야 그러면 그 기준이 가능한 거냐? 이거 너무 자의적이고 모호하다라니까 그걸 뺐어요. 근데 이제 다수의 피해자만 그러니까 뭐 그럼 다수라는 게 몇 명이지? 뭐 5명 이상인가? 그 피해 받은 내용은 똑같은데 10명부터 우리는 피해자라고 본다라고 하면 5명의 피해자가 있으면 거기는 피해 대상이 아니고 10명부터 우리 피해 대상으로 본다. 사실은 한 명도 피해자거든요. 그렇죠. 예. 우주가 날아간 거예요. 예, 예. 전세 사기는 한 명도 가능해요.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그 처음에 매매가하고 전세가하고 똑같이 하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집값이 올라가면 다 해결되지. 그리고 뭐 네가 그 보증보험 들려면 들고 들지 않으려면 나중에 네가 찾아가서 나가든지 뭐 이런 그러니까 이런 거는 그 다수가 아니라 다수도 모호하지만 한 명도 충분히 전세 사기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 근데 가능한 한 하여튼 걸러내기 위해서 물론 이제 그 정부 입장도 약간은 이해는 가요. 모든 사람을 다 해줄 수는 없으니까 기준은 정해야 되잖아요. 피해자가 누구냐. 근데 제가 보기엔 너무 인색하고 지금 피해자들의 그 공포에 떨고 있는 피해자들의 마음에는 전혀 다가가지 않는 그리고 이제 이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이미 은행에 부채를 일으켜가지고 전세금을 마련한 사람들은 그럼 부채는 그럼 어떡할 거냐. 그쵸. 그거에 대한 대책은 전혀 없어요. 잘못한감을 해주든지 아니면 채권을 적정한 가격에 매입을 해가지고 그 전세금의 일부를 돌려준다든가 하든지 이런 기준들이 없고. 네. 예. 사실은 임차인이 가장 지금 걱정하는 거는 지금 전세 보증금이거든요. 그렇죠. 예. 거기에 대한 얘기는 일절 없어요. 아니, 그리고 그러네요. 진짜 없네. 저게 6가지잖아요. 6가지 한 번만 다시 보여주시겠어요? 지금 하나하나 잘 설명해 주셨는데 정말 충격적인 사실은 6가지 충족 중 하나가 아니고요. 조건 중 6가지를 다 충족해야 돼요. 네. 장난해, 진짜? 저거 진짜 하기 싫은 거예요, 정말로. 저기서 하나만 해당이 안 되면은 피해자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네. 저게 진짜 저는 설마 했어요. 6가지 중에 그래도 이렇게 넓게 한 가지만 하면 처음에 그렇게 봤어요. 그렇죠. 보통 그게 접근 방식이죠. 그러니까 네. 아니 그러니까 보통의 접근 방식은요. 보통의 그러니까 국민들에 대한 사랑이 있는 보통의 접근 방식이면요. 원희룡 국토교통부장관도요. 그런 설례 만들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최대한 방식을 찾아보겠습니다. 이러면서 그렇죠. 실무를 가야 되는 건데 태도부터가 글러먹었어요. 저게 말이 되냐고요. 6가지를 해놓고 이 중에 하나라도 안 맞으면 안 되겠다. 그리고 지금 사회자님께서 그렇게 착각을 하실 수밖에 없는 게 보통의 정부가 취하는 방식은 넓게 열어주거든요. 근데 저거는 시작부터 좁게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 시작 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입법 전략으로서 저는 민주당이랑 좀 야당이 같이 지금 다투고 있거든요. 지금 국회에서. 그럴 때 그냥 최대한 대통령령으로 밀어버렸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국회에서 만드는 특별법은 최대한 포괄하도록 조금 헐겁게 설계를 해놓고 그다음에 세부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해서 국회를 네. 빨리 통과시켜버렸으면 좋겠어요. 지금 굉장히 시급하거든요. 지금 뭐 사실은 그 사선에 있는 그러니까
정말 오늘 죽을까 내일 죽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지금 상당히 한계 상황에 지금 처해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어제 이제 질문 주신 거고 이제 답변 작성하면서 그 사람들 입장에서 한번 서봤어요. 또 영상도 보고 아, 저 사람들 입장이 어떨까? 그럼 내가 저 사람이라면 어떨까? 그런 극단적 선택을 할 수도 있겠구나. 아. 그게 다인데. 그리고 나 이제 결혼했는데 그리고 나는 한 푼도 만져보지 못한 돈을 난 또 갚아야 되니. 그리고 어떤 사람은 보니까 뭐 직장도 그만둬서 퇴직금으로 그거를 하려고 그치. 직장도 그만뒀다. 아. 이런 사람들이 이제 앞으로 속출할 거란 말이죠. 그런데 이런 기준을 아주 엄격하게 들이대고 이거는 사회적 재난이 아니라고 하고 개인의 책임으로 몰아가고 이런 거는 정말 제 주변에는 부모님 아직 젊으니까 여기 청년들 젊으니까 부모님 퇴직금 중간 정사 받아서 메꿨다. 아유 그런 얘기 들었어요. 예, 사실 제가 남기호 수장님이 어제 이 여섯 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한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제가 왜 못 믿겼냐면은 보통 왜 그 인터넷에 뭐 스마트폰 중독 다음 열 가지 사항 중에서 다섯 가지 충족하면은 그립니다. 그리고 뭐 MBTI 유형 검사할 때 당신이 여기 다섯 개 중에서 두 개가 충족하면은 ENFP입니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설마 국가의 정책이 이 정말 이 중에 한 전 두세 개만 충족돼도 그렇죠. 굳이 해줄 거라고 믿었던 제가 진짜 너무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정말 말씀을 잘해주신 게 급해요. 이게 견딜 수 있는 게 지금 당장 힘들어도 앞에 빛이 있으면 이 깜깜한 터널에서 맞아요. 끝에 빛이 보여야 돼요. 네네. 근데 지금 빛이 없다. 빛이 안 보이는 거예요. 지금 피해자들 입장에서. 그러면요 지금 상황에서는 두 번 싸워야 돼요. 피해자들은 국회에서 한번 싸워야 되고요. 국회 법률 통과시키고 어차피 이건 대통령령으로 세분화할 수밖에 없거든요. 이거는 그럼 다시 이제 용산 가가지고 또 이제 윤석열이랑 싸워야 돼요. 두 번 싸워야 돼요. 싸움 하나는 없애주자고요. 없애주자고요. 국회는 통과시켜버려야 돼요. 빨리 통과시켜버리고. 맞습니다. 예. 제안드립니다. 아주 포괄적으로 해가지고 대통령령으로 대부분 위임해가지고 국회에서 특별법 통과시켜버리고 그다음 전선 모두 다 윤석열 정부 앞에다가 전선 치고 거기서 싸워야 돼요. 거기만 통과되면 되게. 네. 네, 아주 강력하지만 가장 현실적이면서 가장 통쾌한 해법을 제시하셨는데 아까 사실은 이제 윤석열의 해법 말도 안 되는 해법을 보면서 사실 아까 제가 이제 소개해드릴 국토보유세 이것이 이제 물론 이제 아까 소장님께서는 방송 직전에는 뭐 너무 이제 큰 방식이긴 하지만 연결은 돼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거 한번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국토보유세요. 네, 예. 예, 국토보유세는 세금이 아니고 이제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토지 배당이라는 거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은 대한민국 국토에 대한 권리가 있다. 땅은 근본적으로 누가 만든 게 아니니. 근데 그거를 뭐 n분의 1로 나눠 갖자 이런 건 아니고요. 권리가 있는데 그걸 어떻게 실현할 거냐. 아, 대한민국 국토에서 일정 정도 보유세를 걷어서 그거를 모두에게 배당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은 땅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도 있고 땅이 아예 없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나라는 땅이 없는 가구가 40% 가까이 돼요. 그럼 땅이 없는 가구는 우리 저희 사회자님은 땅이 없을 것 같아요. 네, 없습니다. 예. 땅이 없는 사람이나 가구는 부담하는 건 없고 받는 것만 있는 거죠. 이게 꼭 부동산 기본소득 같은 느낌인데.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기본소득이죠. 예. 그러니까 토지 보유세 플러스 기본소득이에요. 그러니까 토지 보유세를 재원으로 하는 기본소득이에요. 근데 이게 그러면 한 50% 땅이 있지만 자기 아파트가 있는 사람도 다 대지 지분이 있는 거거든요. 땅을 소유하고 있는데 그쵸. 땅이 있지만 그렇게 많은 땅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들은 가구 전체를 보면 부담보다 혜택이 많아요. 한 5% 정도는 부담이 많아요. 근데 이것이 이제 중요한 이 주택 문제하고 연결되는 게 왜 그러냐면 이렇게 되면은 땅값이 이렇게 쉽게 올라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주택 가격이 막 올라가는 거는 건물 가격이 계속 올라가는 게 아니고 건물이 깔고 있는 토지분이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토지 가격이 잘 안 올라가면 집값이 잘 안 올라가잖아요. 네. 그러면 이 아까 구수장님이 아주 그 쉽게 말씀하셨는데 전세 제도가 계속 유지되는 거는 집값이 계속 올라가는 거를 전제로 해서 유지되는 거다. 그 집값이 잘 안 올라가.
그럼 전세제도 잘 안 생기죠. 그럼요. 전세 끼고 집을 살 유인이 사라지죠. 그러니까 전세라고 하는 건 매매 차익을 노리는 거거든. 매매 차익이 잘 안 생기는데 왜 그 전세를 굳이 그걸 하려고 그러겠어요. 예. 되게 아름다운 정책이에요. 이 정책을 그러니까 이재명 대선 캠프 당시에? 네. 예. 저희가 이제 설계해서 제안했고 예, 그것이 예. 이제 아주 뭐 집중적으로 조명받거나 아주 주요 정책으로 처음에는 막 했었는데 나중에는 좀 아쉽게도 좀 흐려졌어요. 그게 왜 흐려졌냐면 공격을 많이 받았어요. 이게 우리 녹화 장소가 마침 노무현 시민센터잖아요. 맞습니다. 노무현 정부에서 종부세 야심차게 만들었었잖아요. 국토보유세가 종부세를 발전적으로 계승한 거예요. 네. 종부세도 비슷한 논리로 움직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논리인 거예요. 우리 부모님 세대 같은 경우 이런 스토리 많잖아요. 야, 오빠 서울에 올라가가지고서 공부시켜줄 테니까 너희 둘째, 셋째는 학교 가지 말고 일해. 뭐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해서 첫째 오빠가 잘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동생들 먹여 살려야 되죠. 이런 것처럼 우리 대한민국이 압축 성장하는 과정에서 서울 몰빵해봤단 말이에요. 서울이 다 몰빵을 했어요. 자원을. 그렇게 해서 서울 집가가 이렇게 어마무시하게 뛴 거거든요. 그러면은 그걸 가지고 지역과 균등하게 나누자. 동생들 나누듯이. 그런 어떤 철학으로 설계된 게 종부세예요. 사실 종부세로 거친 세금은요. 부동산 교부세라는 이름으로 전국에 다 뿌려져요. 국가가 걷어가지고 국가가 한 푼도 안 써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게 지방정부한테 나눠주다 보니까 시민들이 그걸 몰라요. 체감을 못해. 체감을 못해요. 체감을 못해. 야, 이거 종부세 나빴어 하시는 분들이 그 앉아가지고 이렇게 독립지들과 계시는 그 노인정이 사실은 종부세를 걷어가지고 이렇게 지어진 건데 이게 근데 우리 이거는 체감해요. 그 복권 사가지고 복권 기금이 어떻게 쓰여지는지 우리는 알잖아요. 홍보를 엄청나게 하니까. 근데 종부세는 그걸 안 했었어요. 체감도 못해서. 그래서 이거는 종부세의 그 메커니즘을 개인한테 붙여버린 거예요. 그 국가가 땅을 통해 가지고 종부세처럼 세금을 걷어 가지고 국가가 안 쓰고 개인의 지갑으로 통장으로 그냥 꽂아주는 이런 식으로 발전적으로 계승한 정책이에요. 네, 네. 그러면은 이제 사실은 재산세도 있고 종부세도 있는데 종부세는 이제 비싼 집이나 뭐 부동산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 이제 부담을 하죠. 근데 그거는 부담하는 사람들은 좋아하진 않죠, 당연히. 네. 극렬하게 싫어하는 사람도 있고. 근데 부동산을 안 갖고 있는 사람은 재산세도 안 내고 종부세도 당연히 안 내고. 그러니까 뭐 저게 뭐 지지나 뭐 이렇게 뭐 반대나 이런 의사가 별로 없어요. 의견이 없음. 한 40% 가까이 의견이 없음이에요. 근데 만약에 그 토지 보유세를 모든 토지에다가 부과해서 그거를 N분의 1로 모든 사람에게 저희가 이제 처음에 설계한 건 50만 원. 연 50만 원입니다. 그것부터 시작하면 이제 올라갈 수 있는데요. 그러면은 땅이 없는 사람도 이제 자기 일이 되는 거예요. 예. 그렇게. 어린이, 지금 태어난 아기, 곧 돌아가실 어르신까지 다 모든 사람에게 균등하게 하니까 다 내 일인 거예요. 예. 그러면은 이거는 부동산 때문에 발생하는 불평등도 좀 줄어들고, 그리고 지방과 사실은 수도권이 더 많이 부담을 하겠죠. 그럼 지방은 혜택을 더 많이 보겠죠. 그러면 지방으로 더 많이 갈 겁니다, 사실은. 예, 그런 효과도 있지. 그다음에 그 매매 차익이 잘 안 생기, 부동산에서 매매 차익이 잘 안 생기니까 그 자체만으로 굉장히 그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니까 아까 말씀하신 그 전세라는 것도 월세로 자연스럽게 전환할 수가 있고. 그러니까 굉장히 효과가 많은데 이게 노무현의 정신을 사실은 계승한 거죠. 그렇죠. 예, 부동산 문제도 해결하고 불평 양극화. 노무현 대통령께서 이제 있을 때 양극화라고 하는 것을 주요 국정 과제로 그거를 해결하는 게 과제였는데 지금까지 그걸 해결을 못해서 계속 여기까지 왔잖아요. 더 불평등은 심해지고. 근데 주범은 뭐냐? 부동산이었어요. 예. 이게 진짜 우리에게 두 가지 선택지가 있었어. 두 가지 미래가 있었어요. 윤석열 대통령의 미래냐, 이재명 대통령의 미래냐가 있었는데 후자의 미래였다면요. 올해나 내년쯤에 국토보유세를 재원으로 한 기본소득 우리들이 받고 있었을 거예요. 예. 네, 지금 이렇게 살고 있지는 않았을 겁니다. 근데 이제 구소장님께서 쓰신 책이 있습니다. 집값의 딜레마. 네. 사실은 이제 정치인이 당신이 만약에 대통령이 된다고 하면 유주택자, 무주택자가 이제 비율이 큰 차이가 안 나는데 또 이 종부세 기준으로 본다면은 또 아까 이제 5%, 네. 95% 이렇게 되는데 당신은 어떤 걸 선택하겠냐. 뭐 이런 거에 대한
어떻게 하시겠냐? 그 갑자기 표를 생각한다면은 이렇게 할 수 있을까? 막 이런 국토부에서 만약 한다고 그러면 처음에 오해가 있을 수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보완책도 말씀하셨지만은 쉬운 결단은 아닐 수 있겠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됐었어도 저항이라든가 저항이라기보다는 왜곡보다 많았겠죠. 아 우리나라 공산주의 되는 거냐 뭐 이렇게 전 얘기했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뭐 또 땅을 몰수하려고 네, 하는 거냐. 아유 그때 정책으로만 발표됐을 때도 언론들이 네. 마타도를 얼마나 많이 네. 했는데요. 그러니까, 그런 식의 했는데. 그거를 견뎌내면서까지도 밀어붙일 수 있는 정치. 그런 정치 그렇죠. 필요하죠. 그러니까 그런데 가능할까요? 그 리더가 방향을 세우고 국민적 동의를 구하는 방법은 다양해요. 저희가 네. 생각한 거는 이제 만약에 집권을 했다면 그 전국을 돌면서 이것이 그러니까 지역마다 이것을 가지고 토론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뭔지 이제 처음에는 이제 이것을 반대하는 사람 한 30%, 이것을 찬성하는 사람 30%, 이것에 대해서 잘 의견이 없는 사람 40% 이렇게 모아가지고 집단 토론도 시키고 반대하는 사람 강의도 듣고 찬성하는 사람 강의도 듣고 그래서. 거기서 이제 전국적으로 이런 토론을 하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도대체 어디로 가야 되느냐. 그렇죠. 이 부동산 땅 문제 때문에 계속 이렇게 골머리를 썩어야 되느냐. 아니면 국토는 우리 모두의 것인데 거기에 N분의 1의 권리가 있다면 그걸 누리게 해주는 게 낫지 않냐. 그래서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는 게 낫지 않냐. 아니면 계속 이런 전세 난, 깡통 전세, 전세 사기까지 그 사실 부동산 때문에 저출생 뭐 이런 문제가 다 거기에 연결 교육과 부동산이잖아요. 사실 교육과 부동산은 또 연결돼 있어요. 맞습니다. 예. 연결돼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집단적으로 우리 국민들이 고민하게 하고 선택하게 하는 거죠.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내가 이제 당선됐으니까 내가 밀고 나갈 거야 이게 아니라 국민적 합의를 이 공론의 장을 열어서 성숙하게 우리가 토론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이상한 주장, 뭐 빨갱이다, 뭐 토지를 몰수하려고 한다, 북한으로 가려고 한다, 이런 게 이제 그런 과정에서 다 걸러지겠죠. 아, 시청자 여러분, 제가 이 남교 소장님의 그 국토보유세 자료를 보고 나서 어떻게 보면 제가 나름 이제 좀 뭔가 진보적인 성향이라고 생각했는데도 저는 약간 좀 너무 야만도 아닌가 생각을 했는데 제가 지금 유튜브를 진행하면서 옆에 설명을 들었는데 납득이 됐습니다. 아 이게 그러니까 이게 많은 토론이 필요한 것 같진 않은데 이게 많은 토론이 안 필요하냐면은 저희 그 시뮬레이션을 돌린 결과 그 대선 당시에 90% 이상이 순수의 집단이에요. 네. 내가 내 세금보다 받을 게 더 많습니다. 아, 네. 네. 저희가 이제 그 배당표까지 만들어가지고 만약에 이제 우리 사회자님께서 뭐 집이 뭐 인천에 뭐 내가 한 5억짜리 집이 있다라고 하면 이 사람은 부담을 얼마나 할지 혜택은 얼마나 받을지 배당표까지 저희가 다 만들어놨었어요. 예. 네. 아, 배당 고지서를 다 한 사람 개인에게 발부하는 거를 생각하면서 아, 제가 사실 말씀을 들으면서 저는 새로운 정치를 상상하는데 이게 네. 과거의 그 홍익인간이라고 세상을 네. 모든 인간을 널리 이렇게 널리 이렇게 이런 예전에 그 1941년에 대한민국 임시정부 건국강령에요 홍익인간이 명시돼 있는데 네네네. 그게 삼균주의 그러니까 이제 네네. 모두가 균등하게 그렇죠. 이게 갑자기 떠오르고요. 정말 많은 상상력을 저를 지금 불러일으키고 계셔가지고 갑자기 기분이 너무 좋아지고 있습니다. 아니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도 종부세를 네. 설계하면서 그 생각을 했었을 거예요. 근본적으로 판을 흔들어서 이 도돌이표 끝내고 싶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분은 그런 분이죠. 그렇죠. 예, 예, 예. 아까 수장님이 말씀하실 때, 저 막, 야, 이것도 이거 조금 바꾸고 저거 조금 수선하고 저거 땜지라고 하면 계속 도돌이표예요. 이 부동산으로 이 고통받는 거. 한번 판을 한번 크게 흔들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반복됩니다. 이거. 그러니까 그게 그 토지 배당이라고 하는 제도가 바탕에 깔리면 그 임대차 문제도 굉장히 해결하기가 수월해지고 그다음에 신규로 주택을 공급해도 거기서도 투기가 잘 안 일어나는 주택을 우리가 공급할 수가 있고 기존에 있는 주택에서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매매 차익이 잘 안 일어나고 이러면은 부동산이라고 하는 게 사용자 중심의 소유 구조도 돼요. 지금은 사실은 다른 그 부동산이 아닌 토지가 아닌 일반 제한은 사용할 의사가 없으면 소유 안 하잖아요. 맞습니다. 예, 자동차 뭐 일부러 뭐 여러 대를 소유할 사람이 없잖아요. 그렇죠. 비용이 들어가니까 가격이 떨어지니까. 근데 지금은 사용자 중심이 아니라 부동산은 이익을 보려고 하는 사용할 의사가 없지만 나중에 매매 차익이 발생하니까
들고 있을 때는 그래도 임대료가 계속 올라가니까 이런 건데 임대료도 그렇게 올라가지 않아. 매매 차익도 그렇게 발생하지 않아. 그런 구조를 바탕에 깔고 거기에서 이제 임대차 구조도 새롭게 만들고. 맞습니다. 예. 새로운 주택 공급도 제도로 만들고 이런 게 사실은 이 체제를 이렇게 새롭게 전환하는 그런 기획을 그 이재명 당시 후보는 그런 이제 그 구상을 가지고 이제 얘기를 많이 풀어갔었죠. 예. 이 프레임 전환이 굉장히 중요한데 제가 아까 챙 말씀하셨잖아요. 집값의 딜레마. 그 뒤에 보면은 그거를 벗어나는 해법이 제시돼 있는데 끝에까지는 안 읽으신 것 같아요. 읽었습니다. 네. 이게 뭐냐면은 집값에 매몰돼 있어요. 우리들이 너무 가격 얘기만 해. 예. 예. 정부에서 배포하는 보도자료 보잖아요. 심장 떨려요. 앞에 그래프부터 나와요. 야, 이게 무슨 사설 정보지지? 이게 무슨 정부에서 만드는 도대체? 예. 네. 야, 이거 투자 어디다 하라고 알려주는 정보지 같아요. 내용 제대로 안 보면은. 네. 그러니까 뭐냐면은 집값에 매몰돼가지고 집값 얘기만 하다 보니까 지금 다 막 격양되고 집 가진 사람들부터 해서 집 안 가진 사람들 난 나중에 집 가져야 되는데 다 예민하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제가 책에 썼던 거는 이거 잘못됐다. 정부가 추구하는 최상위 가치가 마치 집값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 같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비춰진다는 네. 거예요. 사실 정부가 추구해야 되는 주택정책의 최상위 가치는요. 주거권 안정이에요. 집값은 그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잡히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프레임을 완전히 틀어야 돼요. 그런 면에서 판을 크게 흔드는 정책이 국토보유세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네, 네. 여러분 이 책입니다. 네. 제가 그냥 역작. 제가 사본 거예요. 이따 끝나고 사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 책은 책입니다. 굉장히 쉽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근데 아, 끝에까지 보긴 봤는데 네, 죄송합니다. 네. 소장님이 우리 남경 소장님이 추천사도 써주셨습니다. 아, 읽어봤습니다. 네. 네. 아, 지금 해법 모색을 계속 하고 있는데요. 그 지금 이제 아까도 언급이 됐지만 그 뭐 예를 들면 보도에 2세대 빌라왕의 매입 시기가 2021년, 22년에 집중돼 있다. 만기 시점이 이제 올해 하반기 내년까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어마어마한 피해가 몰려오고 있다, 지금. 뭐, 그걸 공포증이라고 해서 포비아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미 아까 언급을 했고, 더 심해질 거라고 예측은 하고 계신데, 어떻게 보면 오늘의 방송을 올해 하반기 한 번 더 해야 되거나, 아니면 여러 번 해야 될지도 모른다는 그런 지금 부동산의 어떤 시한폭탄들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건데요. 아, 근데 이거 잘못됐어요. 피해가 몰려오고 있다라는 말은 제가 초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네. 갭투자 실패와 사기를 구분하지 않아가지고 나오는 어법이에요. 네. 사기가 밀려오고 있다? 네.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사기가 어떻게 몰려와요. 예. 갭투자 피해, 그러니까 갭투자 실패 사례들이 있다라는 거지. 예, 이건 조금. 예, 네, 알겠습니다. 그것도 있는데 이제 그 빌라 같은 경우,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이제 지난 정부에서 지방에는 뭐 취득세 이제 2020년 7월 10일 날 대책을 냈을 때 취득세 중과를 했거든요. 집을 여러 채 사고 그러면은 취득세를 엄청나게 중과를 했는데 그러니까 집을 함부로 사지 못하게 한 거죠. 네네. 장벽을 높은 건데 지방에 있는 빌라나 이런 걸 사면은 취득세 중과에서 예외를 뒀어요. 아. 예, 그리고 규제 지역이 아닌 뭐 투기 과열 지구 하여튼 규제 지역이 있는데 규제 네네네. 지역이 아닌 곳에 있는 빌라와 오피스텔은 또 세제 혜택과 뭐 여러 가지 혜택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지방에서 거제에서 뭐 이런 데서 빌라 왕이라고 하면 안 되는데 빌라 사기꾼 이런 네, 이런 사람들이 지금 그 거기서 엄청나게 건축을 해서 거기에 이제 20, 30대 청년들이 많이 들어가서 살 텐데 지금 이제 구소장님 그 이야기를 받아서 하면은 나도 지금 전세 사기의 잠재적 대상자가 될 수 있는데 정부가 대책을 내놓은 걸 보니 내가 설사 사기의 대상자가 된다 하더라도 내가 구제는 어느 정도 가능하고 했구나라고 하는 희망을 줘야 되거든요. 나는 저 6가지, 4가지 요건에 정말 충족될 수 있을까? 나 어떡하지? 이런 어떤 불안감을 굉장히 안겨주는 그러면은 정말 한계선상으로 떠미는 거예요. 예. 그러면은 해법은 윤석열을 끌어내려야 된다 이런 얘기도 하셨지만 내년 이제 11개월 뒤에 있는 총선에서 네. 국회에서 빨리 그거를 통과시키는 너무 늦습니다. 지금 해야 되고요. 지금 당장 두 가지를 통과시켜야 돼요.
지금 피해가 발생한 집단에 대해서 구제할 수 있는 대책, 이거는 지금 특별법으로 다뤄지고 있잖아요. 네. 이걸 지금 당장 통과시켜야 되고, 하나 더 당장 통과시켜야 돼요. 근본적으로 재발을 방지할 수 있는 대책도 같이 통과시켜야 돼요. 그렇죠. 왜 그러냐면요, 정치권 늘 그러는데요, 지금 이거 극단적 선택한 사람들 나오고 이슈된다고 해가지고 지금 뜨거운 감자처럼 다루다가요, 이거 한두 달만 되면은요, 이거 어디 이거 소파 밑으로 떨어집니다. 가가지고 살펴보지도 않아요. 이거 지금 아니면은 근본적 대책 통과 못 시킨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한번 보세요. 제가 예언해 보겠습니다. 전세 사기 대책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 정치권에서 지금 논의 안 하잖아요. 앞으로도 논의 안 됩니다. 네, 이거 두 가지 통과돼요. 그러니까 정치권에 고질적인 병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무슨 문제가 일어났어. 그 미추홀구에서도 그 경매를 좀 중단시켜 달라고 했는데 그걸 듣지 않다가 지금 세 명이 자살하니까 이제 네네. 여기까지 온 거잖아요. 이 특별법까지 만들어서 한 건데. 무슨 문제가 엄청나게 발생하면 그때 해. 그래서 그렇지. 내가 해결했어. 이런 이제 그러니까요. 쾌감을 느끼려고 하는 건지 거기서 주목을 받고 싶어서 그러는 건지.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은 아, 이대로 두면 이런 제도가 계속이 되면 피해자가 속출하고 우리 사회가 정말 안 좋아지겠구나. 예방을 해야겠구나. 전세 제도를 지금까지 이렇게 두고 대출 제도를 이렇게 두고 보증 제도를 이렇게 두면 앞으로 계속 생기겠네. 그렇죠. 그러면 대출 제도를 좀 손보고 보증 제도 보증 한도를 낮추고 이런 것을 해야 되겠네라고 하는데 그것에 대한 그 지금 이야기는 잘 안 되고 있죠. 예, 피해자를 어떻게 구제할 거냐에 집중하고 있지만 그것도 지금 굉장히 축소돼서 진행되고 있고 그리고 잠재적 피해자 나도 피해자가 될 것 같은데라고 하는 사람에게 굉장히 공포감을 지금 나는 저기 못 들어갈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다 때릴 것 같은데. 이런 사람들은 나는 어떡하지? 지금 그런 거죠. 그러니까 예방 대책에 대해서는 지금 거의 언급을 안 해요. 그러니까 저는 어떤 이미지냐면요. 저기 난간이 없어가지고 사람 막 떨어지고 있는데 떨어진 사람만 계속 구제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난간을 설치해야 되는데 저한테는 그렇게 보여요. 그럼 아까 말씀하신 그 법 두 개가 혹시 지금 국회 내에서 지금 의논이 되고 있거나 그런 현황은 혹시 아시는지요? 어떤 법 말씀하시는 아까 특별법이라든가 근본적인 재발 방지. 근본적인 방안은 논의 안 되고 있고요. 특별법 같은 경우는 야당들도 발의를 했어요. 민주당이 3월 말일경에 발의를 했고 지금 그걸 가지고서 토론을 하고 있어요. 가령 지금 정부 여당이 발표했던 안, 아까 그 여섯 가지를 모두 충족해야지 구제해드리겠습니다라고 초안을 냈던 것. 그거 같은 경우는 보증금을 일정 부분 피해자들이 회수할 수 있는 부분들이 아예 없었잖아요. 그 부분들이 야당들이 발의한 안에 있어요. 그래서 합쳐졌으면 좋겠다. 그냥 후자는 없어요. 후자는 근본적으로 전세제도, 그러니까 난간을 설치하는 법안은 지금 없어요. 예. 저는 이거 법안 설계하려면은 이렇게 설계해야 한다고 보여져요. 이거는 제 해법인데 제가 아까 전세제도가 존속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서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전세제도는. 그러니까 전세제도는 집주인 입장에서 이자 없는 대출인 거예요. 그거를 대출로 삼아가지고서 전세제도가 유지된다라고 설명을 드린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요. LTV 등의 제도에 대해서 오케이 수긍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집값 대비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한도를 규제하는 대책에 대해서 우리는 아주 익숙하게 여기고 그것이 변동하는 것에 대해서 오케이예요. 그렇다면 집주인 입장에서 사적 대출인 전세 보증금도 LTV와 비슷한 개념으로 규제를 하면 되는 거예요. 네. 지금 자꾸 은행 대출을 조이니까 집주인들이 은행 대출 조이네? 그럼 전세로 그럼 집 사면 되잖아. 아무튼 전세로 튕겨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앞문만 막았어요. 뒷문도 같이 막아야 된다. 저는 이거 법률로 통과시켜야 된다라고. 사실 법률까지도 필요 없습니다. 이거는 대통령령으로도 할 수 있는 거라서요. 혹시 그 법률을 추진하기 위해서 뭐 접촉한 의원실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아 그러네. 지금 활동을 해봐야 되겠네요. 네. 아 제가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게 당장 빨리 그 특별법 야당 발의가 됐으면. 전 좋을 것 같다 생각이 들고 이 난간 설치에 대한 법은 지금 안 되면 내년 총선에서라도 결과가 그렇죠. 좋게 나와서 되면 좋겠다라는 사실 그런 말씀을 드린 거였어요. 이제 오늘 이제 그 원인과 해법들 지금 계속 얘기 나누고 있는데 상당 부분 얘기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의 후반부로 가고 있는데 제가 죄송하게도 감기 걸린 기침 감기였고 전파되는 관계는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기침하는 동안 두 분이 진행을 해주셨는데요. 감사드리고 제가 사실은 주변에 좀 사연을 세 개 정도 갖고 왔는데요. 다 길게 다 읽지는 않을 텐데 어쨌든 첫 번째는 피해 사례인데
결혼하면서 전세를 얻었어요. 대출 받아서요. 근데 보일러 고장나서 어느 날 진짜 아까 말씀 고장나갖고 집주인 연락이 안 돼서 부동산 연락을 했더니 집주인이 바뀌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집주인이 그 수원 지방 법원에 세금 체납이 돼 있어서 여기 암주가 들어가고 경매가 들어왔더라고요. 소위 바지 사장한테 던진 거죠. 그렇죠. 네. 근데 이 친구가 이제 그 확정일자를 당일날 받았대요. 계약하던 날. 잘했네. 몰랐었는데 처음 오는 건데 남편이 어디서 듣고 와가지고 해야 된다 그래갖고 그래서 공매 우선권은 확보 받았는데 이 전세가가 좀 떨어지고 있는 요즘 이 집을 누가 사냐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원래 남편 직장 때문에 이사를 가야 되고 지금 임신을 해가지고 이제 그 출산도 앞두고 있어서 자기가 지금 강제 억류돼서 살고 있다. 이사를 가고 싶은데. 네, 갈 수가 없다라는 거지 지금 상황이요. 물론 이제 그 자기가 경매되면 자기가 사고 뭐 해야겠는데 그것도 어려운 일이죠.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 사연은 한 분은 청년 버팀목 전세 대출을 받은 청년의 이야기고 또 한 분은 중소기업청 재직자 대출을 받은 경우인데요. 뭐 이건 피해 사례는 아닌데 되게 눈물겹더라고요. 이 두 번째 청년 버팀목 대출 받은 분은 무직자 상태인데 이분이 이제 전세 살고 있다가 옮겨야 되는데 잔금도 받아야지만 넣을 수 있고 합쳐갖고 근데 잔금을 줄지 안 줄지도 막 조마조마하고 근데 다행히도 뭐 최근에 5월부터 그 뭐죠 그 전세 보증보험 그 공시지가 대비 네 맞아요 그게 5월 1일부터 하락이 되면서 네. 그 근데 그 집주인도 그 가입을 했대요 보증보험에 그래서 좀 싼 가격에 좀 뭐 들어갈 수 있었다 이렇게 자기 너무 운이 좋았다 이게 운이라고 얘기하는 게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그리고 중기청 대출 받은 이 친구도 이제 지방에 올라 서울에 첫 직장을 잡으면서 그 대출을 받은 건데 정말 공부 열심히 했대요. 뭐 특약이니 확정일자니 어려워요. 네. 그 단어가 어려워요. 관공서에 전화도 걸어서 물어보고 인터넷 뒤져보고 그리고 그런 후기들 그 심지어 이 중기청 대출은 그 80% 대출도 있는데 100%도 있다고 합니다. 네. 그건 매물이 이제 좋아야만 되는데 근데 후기들을 보면 100% 매물 안정적인 100%짜리도 사기 피해를 혹은 피해를 입은 경우가 있다고 해서 걱정을 굉장히 많이 해서 구했다고. 네. 근데 사기는 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도둑질 같은 경우도 문단속을 아무리 잘해도 따고 들어오잖아요. 사기는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작정하고 들어오면. 원래 제가 아까 이미 다 말씀 중에 나온 사례들인데 제가 그래도 직접 청취를 해가지고 이 방송을 보고 있을 텐데 사연을. 첫 번째 사연은 되게 중요한 게 저거는 당연할 방법이 없어요. 네. 방법이 없습니다. 다 처음에 권리 분석을 다 하고 완벽하게 들어갔어요. 근데 집주인이 바뀌어버린 거잖아요. 중간에. 이거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렇죠. 집주인이 다른 집주인한테 건물 팔겠다는데 이거는 방법이 없어요. 저거는. 근데 그 이거는 구소장님 그 임차권 등기를 하고 이사가면 안 될까요? 아 지금 이 피해 상황의 노인분이요? 예, 예. 그러니까 이사를 가야 되는데 지금 못 가고 있어 이제 억류되고 억류 강경. 보증금을 못 받으니까. 아, 임차권 등기하고 가면 되죠. 예, 예, 예.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저게 사실은 제가 살고 있는 빌라의 사례예요. 저게 제가 젊은 신혼부부들 많이 사는 빌라에 사는데 저희 집이 이제 통째로 그렇게 되었는데 엘리베이터에서 만나는 주민들 볼 때마다 지금 다들 표정이 안 좋으신데 저는 물론 보증에 가입을 해가지고 문제는 없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전세 보증금은 전재산이란 말이에요. 저걸 돌려받아야 다른 데를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네, 임차권 등기가 문제가 아니고 지금 그러네요. 네. 네, 그러니까 임차권 등기라고 하는 거는 이제 만약에 떠나면 그 대항력 그것을 선순위의 권한을 유지, 자기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권한을 유지할 수가 있는데 그런데 지금 구소장님 얘기 말씀하신 것처럼 받아야 딴 데로 가는 거죠. 그렇죠. 받지를 못했으니까 그렇죠. 또 부채를 그렇죠. 또 일으켜야 되는 그렇죠. 예, 예. 임차권 등기도 사실은 근데 금방 안 나오고요. 그것도 또 하려고 그러면 법무사 끼고 해야 돼요. 돈이 또 들어가요. 맞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맞아요. 돈 들어가요. 그 임차권 등기라고 하는 거는 사회자님도 그걸 걸려면 어떡하지? 뭐 인터넷에 아무리 뒤져도 혼자 하기는 어려워요. 네. 무엇보다 엄청난 스트레스예요. 네. 이게 정말로요. 맞습니다. 진짜 전 그래서 네. 이런 면에서 저는 정부가 윤석열을 빨리 끌어내려야 됩니다. 진짜로. 아니 진짜로 답답한 게 국민적 대항력, 국민적 대항력. 예. 네. 아니 채권을 매입하는 방안도 있고 건물을 진짜 그냥 이참에 다 매입해버리는 방법도 있는 게 뭐냐면은요. 이게 젊은 친구들이 유독 피해자가 많은 이유는요.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뭔가 이렇게 상시적으로 거래를 하지 않은 문제도 있는데 그건 되게 일부고요.
실제로 그 주택이 젊은 친구들한테 설득력 있는 주택이라는 거예요. 예. 제가 살고 있는 그 빌라도 그 사건이 벌어졌는데 제가 부동산 전문가인데 거기 왜 들어갔겠습니까? 위치 좋고 내장재랑 잘 해놨어요. 엘리베이터 있고 편의시설도 잘 돼 있고 시장에서 통하는 물건이라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정부가 저걸 매입해서 청년들한테 임대주택으로 공급하잖아요. 인기 최고예요. 예. 저는 발상의 전환으로 좀 다가갔으면 좋겠어요. 좋은 위치에 잘 만들어진 주택을 이참에 싸게 매입하는 기회로. 예. 근데 그런 식으로 움직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돈 얘기를 이제 원희룡 장관이나 이 정부는 하잖아요. 뭐 국민 세금 어쩌고저쩌고 그러는데 저희가 이제 그 구수장님도 같이 뭐 스터디하는 모임이 있어서 같이 하고 있는데 얼마 전에 그 주택 도시기금이라는 게 있어요. 네. 그걸 운영을 하는데 거기에 자세히 분석을 해보니 이제 발제자의 그 발표를 들어보니까 80조 원 정도가 이게 엉뚱한 데 쓰이고 있더라고요. 그거는 사실은 주거권, 국민의 주거권을 위해서 쓸 수 있는 충분한 돈인데도 불구하고 엉뚱한 데 쓰이는 거예요. 취지에 안 맞게 쓰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구소장님 같은 그런 것을 실행하는 거는 집권자의 의지, 정책적 의지, 의지와 방향만 있으면 충분히 할 수 있는 재원 마련은 많이 있다. 그런데 굳이 안 하려고 그냥. 그러니까요. 예, 개인의 책임이지. 뭐 세금을 그런 데 쓰면 되느냐. 그럼 계속 나오는 사람은 어떡할 거냐. 뭐 사실은 문제를 안 하려고 하는 구실을 찾으려면 뭐 왜 없겠어요. 근데 하려고 하는 당위를 찾으려면 엄청 많아요. 맞아요. 더 많아요. 그렇게 해서 구제를 받거나 그렇게 해서 혜택을 받는 청년들이 계속해서 그 삶을 영위하고 경제활동을 해야 우리 사회가 건강하게 돌아가잖아요. 맞습니다. 예. 그리고 이번에 싹 다 매입하면 전 정말 좋다고 생각을 하는 게 시장에서 통한다는 거는 논증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시장에서 들어간 거예요. 젊은 친구들이. 두 번째가 뭐냐면 정부는요 개인이랑 달라가지고요 부동산 사이클을요 10번도 견뎌낼 수 있어요. 지금 사가 지금이 고점이어도 상관없어요. 예. 30년 뒤쯤에 팔면 돼. 그때 되면 매매 차익 거둘 수 있단 말이에요. 나중 되잖아요. 이렇게 쓰잖아요. 나중 되면은요. 보수 언론들이 이렇게 비판해요. 예, 위기에 장사했다고. 예. 제가 봤을 때는 오히려 정부 입장에서 기회예요, 이거는. 특히 우리 토지 자유 연구소 아닙니까? 네. 땅이 없으면 자유도 없어요. 근데 정부가 나라가 가지고 있는 땅이 민간에 넘어오면요. 그건 비가역적이에요, 거의. 다시 정부로 안 돌아오거든요. 네. 이 기회로 그걸 부동산들을 정부가 이제 다시 거둬들일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해요. 그렇군요. 아, 정말 오늘 많은 거를 느끼게 되는데요. 방법이 없는 게 아니었구나. 사실 저는 해법이 있을까? 부동산 불패 공화국 이런 얘기를 익히 들어왔고 갭 투자 이거를 이 심리를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 사실상 없는 거고 저는 이제 문재인 정부도 그거를 시도했지만 거기서 막힌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을 평소에 해왔었는데 두 분을 말씀 드리니까 제가 넘어간 건가요? 많은 시민 너무 설득이 되는 예, 예. 많은 시민들이 우리 이제 그 이 방송을 보는 촛불 시민들도 그럴 것 같은데요. 아 부동산은 해법이 없는 것 같아. 노무현 정부, 문재인 정부 뭐 열심히 하느라고 했는데 다 실패를 했어. 어쩔 수가 없나 봐. 그러면 이제 각자 도생으로 가는 거예요. 나도 이제 어디 오를 데 없나? 나도 이제 좀 전세 끼고 사야지.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하는데 사실은 제대로 된 그 정책을 일관되게 5년 이상 추진하면 그 전 국민의 주거권이 실현된다니까요. 그게 무슨 뭐 대단하고 유토피아적인 생각이 아니라 충분히 가능한. 아니, 그렇게 하는 나라도 있고. 예. 그럼 우리나라는 왜 못해요? 정말 예. 좋은 말씀이세요. 이게 이거를 혼돈하실 수가 있어요. 해가 뜨고 달이 지는 자연의 법칙처럼 법률을 받아들이거나 제도를 받아들이는 분들이 계시는데 제도는 인간이 만든 거예요. 지금 이 부동산 제도 전체를 인간이 만들었기 때문에 원래부터 하늘에서 떨어진 게 아니라 네. 예, 우리가 인간이 바꿀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인간이 만든 게 마음에 안 들면은 인간이 바꿀 수 있는 거예요. 되게 뭐 포기하거나 이럴 게 아니고요. 아이고 잘못 만들었네. 바꾸자. 쉽게 바꾸는 겁니다. 이거는 정책 위반자 권력자의 의지만 있으면 바꿀 수 있는 겁니다. 예. 이제 오늘 준비한 방송 시간이 이제 마무리 네. 시간 들어왔는데 아쉽지만 네. 네. 이제 좀 마무리 말씀을 듣고 좀 정리를 해볼까 하는데요. 네. 마무리 말씀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우리 구수장님 말씀하십시오. 우리 보스가 마지막에 말씀을 하시는 제가 왜 보스라고 말씀을 드리냐면은
제가 밑에서 많이 배웠습니다. 지금 많이 배우고 있고 그 대선 전국에서 정책 설계하실 때 저를 초대해 주셔가지고 제가 그 기라상 같은 선배님들 어깨 너머로 아 부동산 정책들이 이렇게 설계되고 이렇게 되는구나를 진짜 꽁으로 배웠습니다. 꽁으로 배워가지고 제가 그때 한 10단계 성장한 것 같은데 보스라고 제가 말씀을 제가 드리고 제가 그렇게 하면서 배웠던 건 뭐냐면요. 방법은 있다는 거예요. 야 이거 이렇게 하면 되겠네. 우리 선배님들이 생각하는 이 정책들 구현하면 되네. 아이고 침이 쳤습니다. 다만 이거를 강력하게 밀어붙일 수 있는 정치 리더가 있어야 되겠구나. 이게 있으면 뭐하나. 이게 정치 리더한테 잘 가가지고서 구현이 돼야지. 이 생각을 엄청나게 했거든요. 저는 오늘 방송 통해서 이거 해법 없다. 전세 사기 문제라든지 이런 부동산 문제들 해법 없다. 라고 생각하고 계신 분들이 사고를 전환하는 좀 계기가 됐으면 좋겠고요. 결국 경제는 정치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계속해가지고 정치에서 희망을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김 교수장님. 전세 사기 문제로 우리가 대화를 나눴는데요. 좀 더 크게 보면 계속해서 쉬운 방법, 처음에 우리가 했었던 문제의식으로 돌아가면 그냥 돈을 빌려줘서 그게 사실은 다주택자와 금융회사가 좋은 방법이거든요. 돈을 빌려줘서 집을 사게 하고 돈을 나중에는 이제 최근에 우리는 많이 익숙해졌지만 이 전세 대출이 일반화된 게 한 10년밖에 안 되거든요. 사실은 예전에는 2000년대 초만 해도 갭 투기 이런 말은 없었어요. 예, 그런 말은 없었어요. 전세 사기라는 말도 없었어요. 맞아요. 예, 예. 근데 계속해서 돈을 빌려줘가지고 부채를 일으켜가지고 이렇게 부동산을 매입하고 사용하게 하는 이 제도가 너무 나쁜 제도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다른 지표를 보면요. 그래서 이 전세 대출도 많이 늘어나고 집을 살 때 대출도 많이 늘어나서 우리나라의 가계부채가 엄청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GDP 대비 가계부채가 105%가 되거든요. 근데 다른 나라들은 다 100% 밑이에요. 100%가 넘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예. 그러니까 가계부채가 굉장히 많다라고 하는 거는 결국에는 일반 국민들이 쓸 수 있는 돈이 별로 없다는 거거든요. 이건 경기 침체로 이어지고 경제가 안 좋아지는 거고 가계부채가 많아지는데 그럼 부채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써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하위 계층에 있는 사람들의 소득을 늘려주든가 아니면 부채 자체를 줄이든가 아니면 채무 탕감을 해주든가 이래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이 정부는 그거하고 너무 거리가 멀어. 가계부채 줄이는데 뭐 문제는 얘기해요. 뭐 그 보고서를 보면 가계부채가 문제다, 가계부채가 문제다, 가계부채가 GDP 대비 80% 넘으면 문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거를 실질적으로 축소시키려고 하는 생각은 잘 안 해. 그런 지향도 없어. 그냥 아예 지금의 그 상태를 계속 유지하려고 하는 그런 거고 대외적으로 보면 더 문제인데요. 대내적으로 보면 가계부채 문제가 지금 다가오고 있어요. 예. 네. 예, 가계부채가 이제 다가오고 있고 이게 어떻게 경제적인 큰 문제를 일으킬지 지금 굉장히 좀 걱정이 많이 되는데 대외적으로 보면은 무역수지 적자가 지금 1년이 좀 넘어가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사실 미국이 달러를 엄청나게 찍어대 가지고 달러의 가치가 계속 떨어졌거든요. 지금도 떨어졌어요. 달러의 가치가 떨어진다는 거는 사실은 중국 위안화의 가치가 올라간다는 얘기고 상대적이니까 다 그 화폐라고 하는 거는 또 유로화도 올라간다는 건데 우리나라의 원달러 그 우리나라의 화폐 가치가 떨어져요. 오히려. 그러니까 다른 나라의 화폐 가치는 올라가는데 우리나라의 화폐 가치가 떨어지고 있는 게 그거는 무슨 숫자로 나타나냐면 환율이 올라간다는 거예요. 네. 환율이 내려가야 되는데 네. 달러가 약세면은 그거 왜 그러냐? 무역수지가 계속 적자니까. 그거 왜 적자냐? 중국에서 지금 적자를 계속 보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중국발 적자. 좀 있으면 그 러시아도 지금 이제 경제 우리가 교육이 지금 굉장히 안 좋잖아요. 네. 또 러시아하고도 안 좋지. 중국하고도 안 좋지. 이 무역수지 적자가 계속 나게 되면 환율이 올라가고 그걸 방어하기 위해서 또 정부가 또 엄한 돈을 또 써야 되고 방어하기 어려워지면 환율이 계속 올라가면 수입하는 물자가 또 올라가고 물가가 또 올라가고 이런 악순환이에요. 물가가 올라가면 또 하위 계층에 있는 사람들은 더 힘들어지고 그럼 가계 부채 문제가 이제 더 심각해지고 그쵸.
이게 지금 이 정부는 너무 위험하다. 정치적으로도 위험하고 경제정책으로도 위험하고 부동산 정책으로 너무 위험하다. 이렇게 결국은 윤석열을 끌어내리자는 이야기가 역시. 아, 예, 좀 네. 맞습니다. 예, 이 대항력, 이 계약만이 문제가 아니라 국민적 대항력. 예, 윤석열 예, 끌어내리는 예, 거. 예, 예. 정말 오늘 많은 거를 저도 깨닫게 됐는데요. 특히 아까 초반에 나왔던 개인의 문제를 볼 거냐, 사회적 재난을 볼 거냐. 저는 이 문제가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이것이 이제 해법도 대부분 제시하시는 게 개인들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라기보다는 국가가 그 문제를 해결하고 네. 사회적으로 해결하는 이 문제에 대해서 좋은 방안들을 또 원인 진단도 그런 견지에서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잘 배웠습니다. 저도 그 스터디 네. 들어가고 싶으나 두 분의 스터디 아마 깜냥이 안 될 것 같고 이런 방송을 통해서 이것도 하나의 스터디 아닙니까? 네. 네. 그래서 네. 앞으로도 좀 더 기회를 잡아서 초대를 하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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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그 네. 오늘 보시는 분들이 아, 방법은 있구나. 부동산은 네. 뭐 아무래도 안 되는구나라고 하는 게 아니라 방법은 해법은 있거든요. 해법을 꾸준하게 일관되게 추진하지 않아서 문제이지 그런 면에서 과거의 민주정부도 사실 돌아볼 게 굉장히 많아요. 반성할 게 굉장히 많은데 이미 방향도 있고 좋은 철학도 있고 그 철학을 구현할 수 있는 어떤 입체적인 방안이 있어요. 하나 갖고는 되지 않거든요. 네네. 금융정책, 새롭게 집을 공급하는 신규주택 공급정책, 그다음 기존에 있는 주택을 또 어떻게 관리할지, 또 임대주택은 어떻게 해야 할지, 공공임대주택은 어떻게 늘려가야 될지 그것이 입체적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충분히 방법이 있고 그것을 우리가 일관되게 5년 이상 그 추진한다면 주거권, 예, 주거권은 대한민국 전 국민의 주거권은 실현될 수가 있다. 충분히 가능하다. 예. 알겠습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것으로 이제 방송을 마쳐야 되는데 제가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방법은 있다. 방법은 있다. 리더만의 몫이 아니다. 경제는 곧 정치고 정치의 주인은 국민이다. 네. 우린 할 수 있습니다. 네. 네, 이것으로 오늘 시청해주신 시청자분들 감사 인사드리면서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긴 시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